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몬스터 미리 까자. 뭐 짜든 말든 어차피 방송 끄고 또할게또 있어. 오늘도 휴일이니까 괜찮아. 뭐 점심때까지만 일어나면 되니까. 야, 이거 한입 마셨다고 또 목소리 나가리 되네. 과연. 로딩이 좀 걸리나? 아니네, 로드 된 거네. 뭐야? 좀 밝은 데다가 좀 보여주면 안 돼? 이거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야, 야씨, 이건 아니지. 잠깐만, 마우스가 좀 어지러우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여기가 위치가 어디지? 자전거부. 아, 그러면 여기 열었구나. 여기를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이네요. 가자. 아, 되게 어둡다. 야, 후레쉬 안 키면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어디서 있는지? 쟤 일로 오냐, 설마? 다행히 순찰 범위에는 없나 본데, 여기는 어디냐? 분실물실, 제2교무실, 교직원회계실, 학생부 상담실, 화장실. 와, 씨. 아, 여기서 강당으로 이어지네. 강당이랑 여기랑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괜찮겠지, 저거? 혹시 몰라, 파밍 하면서 가자, 이거. 아, 불안 켜지는 게 진짜 아쉽다, 이거. 잠시만요. 간만 다 켜버리자, 그냥. 어차피 안 보여. 간만 켜도 어차피 안 보여, 괴담. 괴담 스쳐. 죽도록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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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난 이렇게나 널 좋아하는데 너왜 알아주지 않는 거야? 너왜 나더러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 내가 쳐다보는 게 기분 나쁘고 소름 끼친다고 하는 거야? 난널 좋아할 뿐인데, 좋아할 뿐인데 어째서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야? 방해받고 싶지 않아? 방해하지 마. 계속 그렇게 방해한다면 죽어서라도 따라다니니까. 그래, 그렇겠네. 내가 죽어서 귀신인다면 날 방해할 수도 없겠구나. 야, 죽어서 따라다니네. 이제 죽어서 따라다니기로 결정을 했네. 방해 안 받게. 일단 지금 이게 방송 화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그 시야가 후레쉬만 이렇게 유일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마우스 회전을 조금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천천히. 어지러워 죽을 거야, 분명히. 몬스터 마시다니 벌써 반응이 오네. 열쇠. 아, 이거 의견 투고하는 거다. 뭐지, 이건? 이 물건을 비쳤을 때그 반사되는 현상이 없어야 되거든요? 반사가 되게 심한데? 이게 무슨 형광 테이프 붙인 것 마냥 반사 테이프. 종이 있다. 누군가의 일기. 1998년 7월 14일 김지원 선생이 내게 도자기를 맡겨.
아, 문 닫은 거였구나. 아, 이거 오랜만에 이거 익숙치가 않네. 그런데 곁치기에서 어떻게 낌새를 알아차린 건지 나에게 생명단지라는 것에 대해 떠보기 시작했다. 내가 김지원 선생과 교류하며 틀림없이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단지가 어디 있는지 정보를 넘겨주면 재단의 일원이 될수 있겠다는 제안까지 해왔다. 재단? SCP? 대체 재단 측에서 이토록 바라는 생년단지란 무엇이며, 거래 조건으로 내걸은 재단의 일원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란 말인가? 난 아직 이 학기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은 것 같군. 모르는 것 같군. 또 파밍하고 뭐 먹겠지? 한 번만 딱 다시 둘러보고 갑시다. 그래도 편한 거는 아이템이 주울 수 있는 아이템은 가까이 있을 때 표시가 떠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거 아니었으면은 이 절망적인 시야에 아무것도 못 가져갔을 거야. 이거 음악실이지. 잘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제 짭새에 안 오네요 저거. 피건반. 천장에 피자국이 없어. 이게 누군가가 닦았을 리는 없는데 이거? 닦았다면 여기도 닦아야지. 이 흔적이 그냥 남아있네. 이건 못 죽고. 저거는 검발그 페달? 피아노 페달? 안에도 뭐줄수 있는 건 없고. 이탈리아어, 한국어, 영어. 야, 이거 녹슬은 거 봐. 얘 파란 불 들어와 있어. 뭐지? 이거 버그인가? 아 진짜 정석씨 없는데 뭐 이런 소리 자꾸 나는 거야? 뭐야? 의문의 문서 1. 충성을 보여라. 너의 몸의 일부를 잘라서 제구를 만들어라. 어? 재물을 바치라는 거 아니야? 잠깐만, 재구? 재구를 만들어라. 재물 맞을 것 같은데? 담당자 외에 절대 손대지 마시오. 어허. 일단 요 안쪽부터 보자. 그만 좀 하자. 과학부장의 쪽지. 과학실 TV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 저번에 선생님 부탁으로 학생들이 샘물 부속실로 약품 상자를 옮겼잖아. 그때 리모컨이 들어간 상자도 같이 옮겨지기라도 한 건가? 아무튼 누가 찾으면 알려줘. 그리고 부속실에 무슨 기계 부품 같은 게 있던데, 그거 어디다 쓰는지 아는 사람 있어? 샘물 부속실로 리모컨도 같이 간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기계 부품 같은 게 있다. 주워야 될것 같죠? 잠겼네. 아직은 못 가나 보다. 여기가 생물 부속실인가? 생물 부속실? 과학실. 생물실은 위층인데? 거기로 또 가야 되나? 그러면은 쪽지. 과학실 TV 말이야 좀 이상해. 화면을 켰을 때 갑자기 화면이 지지직거리면서 껐다 켜졌다 반복할 때가 있거든. 그럴 때마다 섬뜩한 느낌이 들면서 소름이 쫙 끼쳐.
왠지 무서워서 화면을 급하게 끄곤 하는데 뭔가 있는 게 아닐까? 귀신이 붙었다든가. 이런 건또 봐줘야지. 이런 것도 봐줘야지. 응. 뉴욕, 모스크바, 런던, 도쿄. 야, 이거 퍼즐 나왔네. 저 시계로 퍼즐 또 푸나? 뼈로 원래 이거 아니었는데 저기서 그 마네킹 움직이는 거 그거였는데. 희망사항. 교사로서 진심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내 생각 같지 않다. 요즘 학생들은 도무지 근성이 없다. 나는 매번 충고를 해준다. 다 그들을 위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을 거의 무시한다. 나도 지쳐간다. 가끔씩 학교를 때려치우고 세계여행을 하는 꿈을 꾼다. 모스크바, 런던, 도쿄, 뉴욕을 차례대로 방문할 거다. 그래, 내 염을 담아 방향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모스크바, 던, 런던, 도쿄, 뉴욕으로 해야겠다. 방향자물쇠? 그런 것도 있어? 방향자물쇠? 포스터. 저거 까고 가자. 아, 이거 아니지. 아, 이 카메라밖에 없네. 카메라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였는데? 잠깐만요. 됐다. 뭐야, 자물쇠. 아, 이건가 본데? 이게 이 시계대로라 했으니까 쪽지. 아이고. 모스크바, 런던, 도쿄, 뉴욕. 잠깐만 다시 보자. 모스크바, 런던, 도쿄, 뉴욕.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위 오른쪽. 왼쪽 아래 위 오른쪽.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겨? 아, 이거 뭐가 없네. 나사구멍 있네. 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방향자물쇠 관련 안내. 번호 대신 상하좌우로 조작하여 열수 있는 방향자물쇠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방향자물쇠의 흥미를 느낀 일부 학생들이 재미삼아 열기를 시도하다가 조작 버튼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잦은 방향자물쇠의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 중인 방향자물쇠가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시설과로 연락을 주시거나 조작 버튼을 대신 할 만한 물건으로 자물쇠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러면은 자물쇠가 더 털리기 쉽다는 소리 아니야, 이거? 그러면 뭘 줘야 되지? 뭔가 있나? 시설실? 시설과. 시설과는 어디야? 어디 내가 못준게 있나? 이거는 카메라고. 대체할 만한 거?
아씨, 나 무슨 소리 들려갖고 큰일 날 뻔했네. 일로 오는 줄 알았잖아. 대체품을 한번 틀 준비를 좀 해야겠는데. 이게 오는지 안 오는지 확실히 몰라. 무슨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 너가 뭐 빠뜨린 게 있나? 뭔가 도구가 될 만한 거. 제발 좀. 아, 이건 아니네. 아, 뭘 가져가야 되나. 여기는 뭐 챙길 건 딱히 없고. 창문에 있을 건또 아니란 말이지. 근데 뭔가 덜 챙겼나? 덜 챙긴 것 같죠? 이런 책상 아래쪽은 아닐 것 같은데. 한번 다 들어보자. 책상 서랍을 여는 건 아닐 거고. 없고요. 창문 틈에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창문 틈에는 지금까지 아이템이 뭐가 있다는 걸본 적이 없어. 볼펜은 또 아니고. 뭘 봐야 될까? 여길 들어갈 수도 없어, 심지어. 어딜 가야 되는 거지? 사라진 배전반 부품을 찾자. 이거부터 해야 되나? 여기는 다 했는데. 배전반 부품? 뒤로 돌아가 볼까? 이거 아니고. 아, 돌아가 봐야 될것 같아. 어차피 저쪽에서, 이쪽에서 올 일은 없으니까 문 일단 열어놓고. 처음에 일로 튀어야지. 일로 오진 않겠지? 잠깐만, 문 열었을 때 이쪽 문이 열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아까? 잠깐만, 얘 증발한다? 이봐, 분명히 코앞에 있었는데 저 앞쪽에 소리가 또 들려.
분명 이쪽 계단에서 뚫고 열고 올라왔는데 저 앞쪽에서 와가지고 또 저쪽으로 내려갔어. 또 오네. 아씨. 얘 출연 빈도가 너무 잦은데? 뭐지? 아, 그리고 제가 정보를 좀 얻어놨는데, 이게, 버그 같은 거라든가, 저 새끼의 감지 수준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하향이 된 거래요, 원래. 엄청 까다로웠었는데, 하향 패치를 좀 했대요. 근데 이게 뭐한 거야? 뭐 없네? 어차피 여기 있으면 걸릴 거였어. 올라가자. 아, 열쇠 없어. 뭔가를 주어야 된다는 건데. 어, 쟤 되돌아갈 수도 있네? 호. 이것도 처음 하는 사실이구만. 여기서 올라오진 않겠지, 저거? 여기로 갈수 있나? 아, 못 가네. 보자. 전반 부품. 발자국 소리 저기서 들리거든요? 아, 근데 이 소리는 믿으면 안 돼. 어차피 무전 소리가 답이기 때문에. 배전판 부품? 저 봐, 그새 또 뒤로 돌아갔어. 어서오세요. 난이도는 보통입니다, 보통. 너무 어렵게 하면은, 게임 파악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거를 깰 수도 없거든요. 지능이 잘안될 거기 때문에. 아, 이 새끼 봐. 대각선 움직이는 거 보소. 네, 지금 난이도가 개판이 됐어요.
이거 뭐 하향 패치 했다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첫날에 이걸 했던 사람들이 하향 패치된 거 보고 되기는 됐대요. 첫날에 비해서는 많이 하향 됐다고 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전혀. 잠깐만, 여기는 못 간다고? 이거 왜 잠겼어 또? 아, 중앙 계단만 갈수 있나 보다. 야, 큰일 났다 이거. 달려. 아야. 아이씨. 붕시. 일단 회복 좀 하게 걷자.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은 어디 가고. 이게 손놀이가 제작한 건 아닌데 또 듣기로는 손놀이에서 나온 제작진들이 새로 만든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거든요. 너무 시급하게 만든 것 같아 이걸. 배전 반품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찾지 이거? 여기는 못 들어가고. 이쪽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예, 많이 어두워요. 지금 이거 옵션에서 그 감마를 최대로 올렸거든요. 감마 최대로 올렸는데 이 정도요. 안 보여. 이게 갬성이냐? 시설과 지도 한번 찾아볼까? 시설과라는 게 있어? 무슨 소리 또 들리는데? 시설과 저 새끼 저 일로 오면 저거 방풀이야. 뭐 그런 건 없는데? 뭘 봐야 되는 거지? 조작 버튼을 대신할 만한 물건으로 자물쇠를 해지하라 뭐 이러는데 뭐 그럴 만한 물건도 안 주었어요 지금. 이거는 뭐 비밀번호 힌트라고 해갖고 나오긴 했는데 TV도 어차피 그 거기를 지나가야 될 거고. 생물 부속실. 도자기. 잠깐만. 그 미술실? 과학실, 음악실. 아, 근데 못 움직여. 미술실. 근데 어차피 못 움직이는데. 아, 저 어떻게 가야 되지?
지금 또 전번 타임 때 했을 때 여기 깬다고 진짜 엄청 헤맸는데 1학년 5반 엄청 헤맸는데 지금 또 헤매고 있네.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일단 신관으로 가봐야겠다. 아, 뛰기는 근데 봉구보다 빠르게 뛰네. 봉쉐, 봉쉐, 배전반 부품? 여긴가? 이것도 아닌데? 쟤안 오는 거 보니까 또 증발했어 저거. 아, 배전반 부품. 혹시 몰라 열어놓고 가자. 쟤 지금 증발했거든요. 여기 어디서 또 나올 수 있어 지금. 조용하네. 아래층?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천둥이야, 씨. 오, 빨리 가, 빨리 가. 쟨 여기 못 와, 아직. 쟨 여기 못 오니까 괜찮아. 얘는 왜 파란불이야? 이거 뭐 있냐? 그냥 버그야. 이런 거나 좀 똑바로 고치지. 아하. 이거를 따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나사 구멍이 있어요. 지금 부품이 부족하다는 소린데 부품이 없어. 대체할 만한 거를 갖다 껴서 조작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쪽지에 담겨 있었는데 그것도 없거든요? 이런 씨. 아니, 좀 보게 해줄 거면은 좀 시야 좀 밝게 해주던가. 이게 뭐야? 이걸 눈에다 꽂아놓고 지금. 아, 참. 이게 순서가 뭐였지? 아이고. 모스크바, 런던, 도쿄, 뉴욕. 왜나 위오, 왜나 위오. 웬, 아, 위, 오. 오케이. 아, 새끼들, 진짜, 이씨. 게임 답답하게 만들었네, 아주. 아니, 뭐, 오자마자. 야, 씨, 들어가자마자 일로 오냐. 캠핑 지린나잉? 그러고 또 증발했어. 아. 차라리 올 거면 저 뒤로 와라. 아, 저 뒤로 못 오겠구나, 참. 온다, 온다, 온다. 지금 이 복도 자체를 못 오나, 얘는?
중앙계단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못 오나 보네, 지가? 이거 숨을 때도 조심해야 돼. 문 닫으면은 문이 막 밀어버려가지고 밖으로 내밀어버릴 수도 있어. 그거 조심해야 돼. 아니, 근데 이 새끼는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따라오는 거야? 네, 신관 가는 길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미션 보면은 신관 가는 길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배전반 부품을 여기서 찾는가 본데. 이 카메라는 도대체 뭐 하는 데 쓰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 생각인데 화장실에는 이제 일절 파밍할 거 없어. 내 생각이야. 뭐 있다면 있는 거겠지. 근데 없어. 아, 계단가가 맞으시는 거 아니야, 이거? 달수라기보다는 아예 그냥 여기는 짭새가 돌아다녀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남경 하나, 여경 하나 해갖고 앞그 학교 입구에 교문 앞에서 이제 진을 치고 나서 보초를 서거든요. 출입 못하게. 근데 이 남주하고 여주하고 둘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몰래. 근데 경찰이 이제 남자 경찰이 뭔가를 지시를 받았는지 그냥 멈춰 하고 안 따라와 들어왔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지시받은 내용 때문에라도 얘네들을 구하러 쫓아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건지 봉구랑 달수처럼 학생들을 쫓아다니면서 패고 있어 지금. 그래서 뭐야, 이거 전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무슨 영문인가 했거든요. 무전기 소리가 들려가지고 무전 내용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했고 들어봤는데 절대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안 된대. 그리고 누구누구 순경이 지금 응답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응답하라고 계속 그렇게 무전을 치는데, 그러면 뭐겠어, 학교 건물 내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와서 지금 뭔가 홀렸다는 거지, 학교에 있는 무언가한테. 그래서 지금 봉구처럼 변했다는 거고. 그렇게밖에 얘기가 안 돼요, 지금. 누군가한테 지금 홀려가지고 건물 안에서 상해버렸다. 지금 저 경찰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무전을 계속 치고 있는데 응답을 안 하고 있잖아. 어, 열쇠다. 아, 뭐야? 아니, 화장실에서 뭔가 파밍이 되네? 여긴 없을 거고. 세면대도 없을 거고. 내용이 좀 길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이 학교 건물 내에 들어가면은 뭔가에 홀려서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학생들은 멀쩡하죠? 여기도 뭐 있지 않을까? 없네. EA 피파 축구님 어서 오세요. 네. 화이트데이 광팬입니다. 아, 환영합니다. 네.
열쇠를 깠는데 이거 뭐 지금 의견 투감이 지금 여긴 없거든요. 의견 투감을 쓸 만한 데가 없는데 또 다시 내려가야 되나? 아니 무슨 커트가 이렇게 많아? 더 올라가 보자. 막혔네? 어허, 아 옥상이구나. 어 그래. 그래 옥상이면 뭐 막아도 되지. 갈 일이 없다는 거를 알려주네요. Holy shit. 아, 시켰잖아. 아씨, 이런 젠장. 아, 이거 껴버리네. 화이트데이 팬으로서 너무 슬프군요. 에, 게임이, 에,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 에, 그렇습니다. 아, 진 어디부터 진행이야? 야, 잠깐만. 너무 뒤로 왔는데? 아씨. 세이브도 이상한 데 나왔어.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파밍도 다시 하고, 비번도 다시 하고. 빠르게 갈게요. 어차피 여기 저 짭새 안 오니까. 나 근데 여기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2013년에 빠졌어요? 어. 언제였지? 저 고등학교 때 이게 리메이크가 모바일로 처음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 화이트데이 기념해가지고 머리 귀신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우산을 한정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 갖고 싶었더라고. 갖고 싶어서 진짜 그 CD 컬렉션하고 해가지고 세트로 한정 세트로 팔았었나? 약간 뭐 리미티드 에디션 무슨 어쩌고 에디션 해가지고 그렇게 팔았었는데 아 그거 갖고 싶더라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좀 어지러워도 이해를 해주세요. 어차피 카메라. 그럼 또 하나 더 있나? 없고요. 아마 그럴걸요? 이게 총 게임이 3편인데 보통 게임들이 요즘 6만원 하잖아요. 근데 얘가 2만 얼만데 에피소드가 3개 중에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뭐총 해서 6만원이죠. 6만원, 7만원? 그러니까 지금 에피소드 1만 해도 2만원의 가치가 없어. 2만원이면 지금 얼마나 많은 갓겜을 할수 있는데. 또 오냐? 발걸음 소리 들리는데 저거 봐 딱히 큰 의미가 없더라. 자 여기서부터 저 파밍 제대로 해봐야겠다. 아래층도 뭐 있으려나? 위층에서 13개 나온 거 보면은 여기도 뭐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에피소드가 3개가 있는데 에피소드 하나당 2만 얼마다? 그럼 6만원 7만원이 맞다. 아 교정실 비밀번호.
근데 그거 빼고는 어차피 다 똑같아요. 못 가고. 자, 이런 노래가 뜬금없이 나오고 효과음이 뜬금없이 나오고 하는데 그거 그냥 다 공포조성하고 깜놀시키기 위한 쓸데없는 짓이니까, 네, 이런 거 그냥 빠르게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뭐 시각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캐릭터한테 위협적인 것도 없어요. 그냥 플레이어를 깜놀시키기 위한 요소니까 그냥 씹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리메이크보다 더한 것 같아. 뭐 그래도 학교 못 가진 것들 갈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요. 아, 그쵸, 후속작이니까. 이런 수화기가 들려있네? 이 웃긴 거는 자동 회복이다 보니까 이거를 먹을 의미도 없고 얘네들이 파밍도 안 되고 심지어 자판기가 있다고 해도 이거를 쓸수 있는 돈이 안 나와요. 게임에서. 파밍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어. 마마! 예! 마마 왔다. 마마도 이거 하셨나 보네. 예. 정작 귀신 나와도 너무 뜬금없어서 뭐야. 그쵸, 여기에, 뭐지? 괴담들 보면은, 괴담 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딨어?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그 귀신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거를 딱 봤는데, 그 옛날에 리메이크 버전 나왔었잖아요, 한번. 그거에, 거기서 나왔던 귀신들 있죠? 거기서 나왔던 괴담들 귀신들을 딱 만났는데, 그 귀신들을 여기서 또 데려왔더라고. 산문왕 귀신 보면 딱알수 있어요. 그래도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이 유저들이 열광을 한다는 점이 빨간 마스크가 나왔는데 되게 이쁘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되게 이쁘다고. 쟤 때문에 이 지금 유저들 난리 났다고. 또 보고 싶다고. 봤는데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돼가지고 시스템상은 어쩔 수 없이 되게 보게 돼가지고 마주쳤는데 뭐 모델링 잘 나왔더라고 그래도. 붕실. 붕실 안 됐다. 나랑 같이 연병장 가서 한 바퀴 뛸래? 오네? 야. 어서 와. 진짜 브래드맨다. 그러니까 진짜 브래드맨도 나 솔직히 그 오르골 소리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다가 쓸데없이 집어넣은 효과음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 그거를 주어야 진행되는 이벤트였어. 붕쉐. 자, 또 날랐죠. 지금 보면은 잘 쫓아 너가 지금 무슨 소리 안 들리잖아요. 저거 오리지널 작의 그 봉구랑 달수가 증발하는 시스템 있죠? 그게 여기도 생겼어요. 내가 첫째 날에 진짜 얼마나 황당했냐면 쟤 저기서 없어졌다가 저 끝에 계단에서 나오고 저 끝에서 없어졌다가 여기서 나오고. 아, 나 진짜 황당했다니까? 이쪽 계단에 그 아까 내가 남은 두 개짜리 여유 갔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화해 조각이었나? 목의 조각이었나? 아무튼 그거를 껴야 되는데 얘가 여기를 갔다가 막 스푼을 엄청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이 캠핑이 엄청나더라. 몬스타님만 하자.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뺑뺑이 좀 시컷 돌렸다가 들어가긴 했습니다. 나 근데 저 퍼즐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퍼즐이 너무 불친절해요. 여봐, 벌써 또 왔다니까? 자, 무전 들어보세요, 무전. 소리 좀만 키워드릴게요. 또 날랐어, 여봐. 소리 갑자기 확안 들리죠? 날랐다니까? 아, 징벌 시스템은 진짜. 아니, 그럴 거면 이 경찰 시스템을 좀 얘가 그 감지하는 저기를 좀 멍청하게 해주던가. 저봐, 벌써 또 왔어. 내가 왔던 길로 왔어, 지금. 이봐, 이게 뭐야? 나 근데 지금 문제는 이쪽으로 오면 화장실밖에 숨을 데가 없어. 삥삥 돌리기가 조금 위험하거든요. 막 밀려. 마망 혹시 아직 계시나요? 이거 리메이크 버전 해보셨어요? 오리지널 말고? 오리지널을 해보셨을 것 같아. 와, 또 날랐어, 추격 중에.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면. 아, 풋볼님도 못 붙여보셨어요? 내가 이, 저기, 뭐야, 호칭을 불렀는데, 이 사기님이라 불러야 되나? 사기님 계세요 지금? 계신가요? 이제 또 오네. 죽을 게 없네. 이거 하향됐대요. 그래픽을 제외하면 오리지널이 제일 좋았어요. 그건 맞아요. 게임 시스템이 재밌어. 아무리 이 쫓긴다고 해도 우리가 삑삑이 돌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하얀 장갑 먹어가지고 우리 봉구한테 똥침도 먹이잖아. 그런 재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리고 그 뭐였지? 플래시 얼굴에다 비추면은 막 엄청 멀어지고 그러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 뭐지? 그 뭐지? 수의실 경비실인가 수의실인가 거 가지고 그큰 후레쉬 있잖아요. 대형 후레쉬 그거 먹어가지고 이 봉구한테다가 얼굴에다 비춰버리면 얘네 막 눈부셔서 못 오잖아. 그런 시스템도 재밌었는데. 어? 잠 여기서나? 아이씨. 잘 됐다. 아, 맞아. 모두 패치. 그걸로 막 스키니 피고 그랬잖아, 애들. 사기님은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그 오리지널이랑 뭐지? 리메이크? 리메이크까지 해보셨을라. 아직 계시나요? 사학이님? 뭐지? 방송 켜놓고 작업 일하시는 건가? 지금 이게 그 뉴비분들이 오해를 할 만한 딱 그런 상황인 게 뭐냐면, 무전으로 얘네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알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숨고 말하자. 나 숨기 바쁘다. 오해할 만한 상황이 뭐냐면 얘네들이 쓸데없는 효과음을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발걸음 발자국 소리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 무전 소리로 이제 원에 오네 안 오네 뭐 저기 있네 없네를 알수 있는데 무전 소리는 없어지고 발자국 소리는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쓸데없는 효과음 중에 하나인 발자국 소리 때문에 뉴비분들은 제가 아직도 있는 줄 알아. 아니면 어디서 쟤 오고 있다 이런 걸좀알 수가 있거든요. 오해를 좀 한다는 거지. 쓸데없는 걸로 겁을 먹이니까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요거 근데 뜯어서 밑에 있는 느낌. 야, 이거? 아니, 문만 열어놓고 증발시킨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일단 화장실 문좀 열어놓을게요, 이거. 대피소를 좀 마련을 해놔야겠어. 여기는. 맞아요. 지금 시청자 수는 안 바뀌었는데 대답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이거 키고 작업하시나 보다. 뭐 보고 계신다면요 뭐. 어, 여기 열리네? 아, 일로 온다. 가고 있는 게 아니었구만. 아, 이건 좀 속았네. 아라하 2원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아라하는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이봐, 학교 건물을 들어가선 안 된다. 자, 무슨 잘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 들리게 캐드레스 소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들릴라나 이제? 아, 시커 떠들더니 갔어. 자, 소리 줄이고. 무전 내용이 어떠냐면은 뭐 무슨 승경 무슨 승경 응답하라 이게 저 경찰을 얘기하는 거고 어 들리네 자 다시 말을 안 하네 날랐어요 아 새끼씨 날랐어. 들려주려니까 날렸어. 뭐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저 순경을 부르고 그다음에 응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학교 건물 내로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다 무전 내용을 퍼뜨리고 싶지 않은가 봐. 자 다시 키워볼게요. 나도 조용히 있어야겠다. 야, 무슨 내용 안 나와? 현재 위치는? 들으셨죠? 예.
뭐 현재 위치는 뭐 응답하라 뭐 누구누구와 같이 있나? 누구누구와 같이 있나는 오프닝 때 나왔던 그 여경 얘기하는 것 같고 학교 건물 내로 절대 들어가지 마라 뭐 이랬는데 무전을 아무리 쳐도 대답이 없으니까 지금 뭐 누구가 응답이 없다 이러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이미 이 건물 안에 들어와 갖고 홀렸으니까 무전을 치질 않지. 왜냐면 이제 뭐야? 야, 날랐어. 봤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슬쩍 했는데 날랐어. 야, 이거 좀 심각한데? 유주 앞에서 날라? 어허. 아야야, 본구는 그럴 수 있어. 본구는 왜냐면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그 와중에도 그냥 슥 사라지니까.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너는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면 안 되지. 나 일로 돌아왔네? 아이씨. 쟤한테 쫓아갖고 일로 돌아왔나 봐. 3층? 올라가는 건가? 자, 무슨 소리가 또 들려요, 이쪽에서. 또 날랐어. 아, 참. 여기 있나? 아씨. 막 이런 노래가 나오면 원래는 이제 다른 게임들 같으면은 이벤트가 진행되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분위기 잡으려고 하는 거야. 뭔가 새로운 게 나오나? 뭐가 드디어 뭐가 벌어지나? 이래야 되는데 없어. 어디서 오는 거야? 저 봐, 무슨 소리가 확 끊겨 그냥 대놓고 그냥 날른다니까? 아, 나 일로 가야 되나 본데? 아닌데? 근데 여기서 왔잖아. 더 내려가 보자. 맞아요. 천둥은 치는데 빗소리는 안 들려. 아, 얘 여기 있나? 저기 있다. 아니, 없어요. 비도 안 내려. 야, 씨, 또, 아하. 아이고, 들켰다. 야, 문을 통해서 때리는 게 어딨어. 야, 월샷 하네? 이게 FPS인 거야, 이거? 월샷을 때리는데? 야, 왔다, 어떻게 왔다?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어디야, 이거? 야, 뭐 어떻게 왔다잉? 잠깐, 저, 여기 같아. 이 길이 어디야? 이게 맞나? 잠깐, 길이 없어. 여기 갈수 있나? 아, 좀, 여봐, 문이 밀어버린다니까, 지금? 저 온다. 오, 방송실? 저 여기도 이거 있어. 날랐어요 또. 야씨. 복도 꼬라지 봐. 어질어질한데? 아니야. 구역 이동간에 로딩 있어야 돼. 왠지 알아요? 저런 새끼들을 컷하는 데지 어떡합니까? 저런 새끼들을 컷해야 돼. 오늘 엔딩 보시나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된지 몰라가지고. 제가, 어디냐? 아까 내가 어디였지? 여기 연극부인가?
자전거 뭐, 자전거 입구 옆에 이 나무 문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폐조각을 끼갖고 들어온 다음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네, 거기서부터 오늘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 상황을 잘 모르겠거든요. 엔딩이 어디가 끝인지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에피소드 1을 오늘 깰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뭐야, 이 그릇은? 어디에 있는지 말하는 선택지?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건. 2구역 2층에 배전반? 여기가 2층이지. 오케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잠겼네. 아니에요. 배전반 그 저거 부품 찾으라고 쪽지 있었어요. 괴담. 이번엔 뭔가 페이지가 좀 많은데? 나의 할아버지는 나야? 얘네 할아버지 장인 살았는데 나야? 여기서 갑자기 내가 나온다고? 나의 할아버지는 장의사였다. 할아버지는 종종 사지가 절단된 사체가 실려오면 실로 꿰매어주곤 했다. 육체가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한다고, 그러지 않으면 망자가 마음 편히 성불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막살인을 당했다. 연쇄살인마의 손에 토막난 사체가 다른 사체의 것들과 뒤섞였다.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뒤섞이면 내 몸을 찾을 수 없잖아. 절규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어? 이 괴담을 쓴 주인공이 토막살이 나간 거야? 갑자기 1인칭이 돼버렸는데? 희한하네. 일단 1인칭이니까 본인이겠죠? 난 그것보다 나의 할아버지는 장의사였다는 게 충격적인데 좀? 내 손자야? 여긴 열린다. 나 이거 불좀 켜줬으면 좋겠어. 야, 학교 건물은 정상이잖아, 그래도.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다 파밍부터 싹 해볼게요. 여기는 사물함 안 열리네? 사물함 아줌마 나올 때가 됐냐? 장의사 좀 불러, Call the Undertaker. 아, 못 먹나 본데? 와, 뭐야 이거? 빈종이? 아, 이거 그거다, 물감 팔레트. 이야, 닮은 신좀 제대로 새겼는데? 티마이요? 뭐 어떤 거요? 얘기를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스포만 아니면 돼요. 스토리 진행하는 스포. 그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발열밥은 카레입니다. 저거 옛날에 그거 아세요? 저거 옛날에 도시락이었어요. 발열밥으로 바뀌기 전에 도시락인 거 아세요? 옛날에 도시락이었어 그냥. 문좀 닫아 하트 제발 추워. 너 뒷자리에구나. 네, 두유는 콩의 눈이었고. 이거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거 파밍 할수 있나? 파밍이 될까? 지금 이제 스토리 진행이나 퍼즐 요소에 필요한 아이템 말고는 잡다한 게 파밍이 없거든요. 유일하게 하나가 이제 의견 투구함 열쇠인데 그거 말고는 없어졌어. 그만큼 얘네가 좀 빡세졌다는 거죠. 아이템 찾는 게. 뭐야? 피자야? 이거 그거 아니야? 콜팝? 콜팝 전단지 아니야, 이거? 이거 그 치킨 덩어리 이거 딱 생긴 게 그건데? 아, 그치, 궁금하다, 이거. 디자인이 틀레가 나서 좋았어요. 그치, 우리는 그런, 틀레 나는 게 익숙하니까. 아까 사은기님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잠겼네?
나 저기로 가기 싫은데. 아까 사학이님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뭐냐, 옛날 얘기를 좀 하는 게 있었거든요, 방송 내용 중에. 그래가지고 내가 딱 얘기를 했지.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썼던 교과서나 물건들이 이제 얘네들한테는 없지만 얘네들 교과서에는 실려 있다. 와, 나 그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잖아요. 내가 말한 거긴 한데, 이걸 어디서 봤냐면 SNS이잖아요. 인스타그램을 내가 외국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인스타 돌다가 그런 내용이 막 돌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뭐지? 지금 애들은 모르는 것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모음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 보다가 딱 어떻게 봤는데, 요즘에도 교과서에 우리가 쓰던 물건들이 실려 있더라고. 와, 없어진 건 알지만 벌써 그럴 때가 됐나 하고. 우리는 역사 속 인물이구나. 그립다. 자전거 타고 동네 몇 바퀴만 신나게 돌아도 신났을 때였는데 진짜. 이희민 지금 뭐할 거예요? 경찰 조사 받고 있으려나? 그럴까요? 방화범이지? 어떻게 보면. 요즘 애들이 빅뱅도 모르는데. 그치? 근데 그건 알잖아. 승리가 그, 내가 말은 안 할게. 무슨 범죄 주범이 돼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도 그렇고 군대 가서도 그렇고 나와서도 그렇고 지금 범죄자 됐잖아. 그것 때문에 얘네가 빅뱅이라는 건 알고 있을 거야. 저 보이세요? 야, 제작자 나와. 제작자 나와. 그 여기 제작자 아는 분 있어요 혹시? 불러 좀 실시간으로 좀 불러줄 수 있나? 쟤 지금 뭐 하는지 좀 내가 똑똑히 좀 가르쳐줘야 될것 같은데. 아, 우리 제작자 보고 있나? 지금 잘 보면 팔 흔들리는 게 보이죠? 제가 지금 저 철문에 머리 박고 있어 지금. 어디 사냐고 한다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원술 대표님 인스타는 아는데. 데리고 와. 실시간 DM 해갖고 데리고 와. 이게 지금 패치가 된 거야? 어? 이러면서. 아, 진짜. 쟤 데리고 와서 쟤한테 대신 뒤통수 좀 때려달라고 해야겠는데, 이거. 스팀 리뷰 보니까 몇몇 리뷰가, 제작진분들 어디 살아요? 아, 쟤네 좀 현실 파티 갈라고? 현실갱 가네, 현실갱 간다고 어디 간다, 어디 사냐고 하는구나. 아유, 저 똥멍청이 새끼 갈통쇼 하고 있다, 진짜. 너도야, 어? 참 좋은 시스템이긴 한데, 이 진짜 제작진들의 갈통쇼 때문에 너도 고생이 많다. 니 역할 못하고. 차라리 봉구가 저 경찰 옷 입고 있는 게 낫겠다. 아, 참. 일단 좀 데리고 옵시다. 풀어줘야지. 쟤도 좀 불쌍하잖아. 쟤도 자기 일 하고 있는데 불쌍하잖아. 제작진 잘못 만나가지고 아주. 잠깐만, 뭐 얻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야! 너 은근히 머리 좀 쓰는구나? 잠깐만. 아,
아니, 이게 맞네? 아, 본사 부산에 있어요? 야, 잘 됐다. 다음 달에 모터쇼인데. 아, 그거 서울이지. 아, 아쉽네. 나, 내 차. 제 차가 요번에 살게 다음 모터쇼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라서 제가 제차 보러 갈 거거든요. 나 이거 죽어야겠다. 아, 요번 판 그냥 죽을게요. 나 너무 힘들다, 야. 이거 어차피 이쪽으로 올라오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죽는 게더 편해. 그 쉐보레 트랙스 있죠?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라고 요번에 새로 풀체인지 된거 있는데, 원래 그 트레이블레이저를 살 예정이었어요. 예. 트레이블레이저를 살려고 했다가 트랙스 얘기가 나와가지고 봤는데 차체가 되게 큰 거야. 분명히 트레이블레이저보다 작은 애였거든요. 근데 애가 투싼급이야. 투싼이랑 스포티지보다 클 정도여 가지고 야, 이거 어디서 지금 로드한 거냐? 갈통쇼 지들어 하는구만. 우리 내일 할까? 우리 오늘 저녁에 다시 할까요? 오늘 일찍 잠깐 그냥? 아, 진짜. 괜히 죽었나 본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에이, 어쩔 수 없다. 뭐 내가 죽겠다고 선택했는데. 내가 갈통쇼 당했네. 일단 혹시 몰라. 읽는 것까지만 해주자 그래도. 어차피 게임 시스템이 닫아줄 거니까. 얘는 왜 근데 안 읽어? 다른 거는 다 읽으면서? 어차피 게임 시스템이 문 닫아주니까 그냥 닫지 말고 가자. 도망치는데 열릴 순, 나야 좋은 거고. 여러분은 어지러워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저도 어지러워요. 이 패턴이 근데 좀 쉬웠어. 모스부호가 제일 쉬웠어, 솔직히. 제가 위층은 기억나는데 그몇 층인지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이쪽 층, 위층 다 화장실 파밍해갖고 열쇠 가져갈게요. 에,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답해도 어쩔 수가 없어. 내가 기억을 좀 오래 한다고 쳐도 순간 기억이 조금 약하거든요, 아직은. 금방 외우지는 못해, 그래도. 그러고 보니까 저 전화 쓸 방법도 찾아야 되는데. 열쇠가 여기 아니었나? 열쇠를 여자 화장실에만 갖다 놓은 이유가 뭐야? 니네 변태야? 자, 일단 여긴 안 열리고. 위층은 막혀 있고. 잠깐만, 여기 같은데? 여기네. 아, 이거 열어놓자. 지역 있네?
잠깐만, 얘 지금 날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잠깐만, 내가 봤을 때얘 지금 층수 이동한 것 같은데? 핵을 이렇게 쓰네? 야, 대놓고 핵을 쓰면 안 되지. 여기. 붕쉐. 붕쉐. 2차 붕쉐. 스태미너 쓰면 그냥 못 뛰는 거 말고 없나? 그만 좀 해. 얘 방금 버벅거렸어. 얘 힘들다고. 와, 안 열리네? 버벅거려, 게임. 야, 큰일 났다. 못 뛴다. 뛰어, 이 새끼야. 너 지금 죽음이 달려있다고. 큰일 났다. 얘 못 뛴다, 지금. 야, 문도 못 닫았어, 심지어. 아! 아, 미쳤다. 화장실로 숨었어야 됐나? 그니까 내가 저런 놈들 그 패턴을 좀 알거든요? 파악은 되게 잘해. 그래, 스태미나 호구인데, 씨, 오래 버텼다. 나 여기만 지금 세 번째야. 짜증나. 아니야, 네 번째 같은데? 나 한 번 죽었던 것 같은데, 그전에도? 아이씨, 빠르게 진행한다면서 지금 빠르게 또 일로 또 와버렸어. 빠른 복귀 좋아요. 아. 인라인이 뭐 대수야? 필리스 신겨줘야지, 필리스. 이거 까고 가자. 필리스 근데 저 타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필리스 위험하다고 안 사줬어. 최근에였나? 한 2년 전인가? 그거 외국에서 또 유행하길래 한번 사볼까? 했는데 애들 거밖에 없더라고. 근데 심지어 비싸. 십몇만 원이었나? 아, 맞아요. 머리 깨진다고. 그 우리는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필리스 바퀴 비슷한 거 구해가지고 삼선 슬리퍼 니창 깬 다음에 거기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타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슬리퍼 아까워가지고. 슬리퍼 앞창이 찢어져갖고 못 쓰는 적이는 있었어도. 여기 아니지. 아, 슬리퍼 앞창이 찢어져가지고 못 신는 한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그 슬리퍼 뒷창을 파내가지고 필리스 하고 다니고 그러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때는 돈 아껴야 돼.
아, 이거 갑자기 이러니까 이거 층수 판별이 안 된다. 또 무시하고 그냥 갔다가 여기면 어떻게 해? 맞네. 근데 또 날랐죠? 여기 뭐 파밍할 수 있을까? 잠깐만, 근데 쟤 올라오면 어차피 일로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소리는 진짜 쓸데없이 크게 해놨어, 쟤. 거리감이 안 느껴져요. 이거 봐. 무지막 밀어낸다니까? 등골 브레이커, 그치. 북지개 얼굴. 북지개 얼굴 패딩 무지개 칼 맞춤으로 그냥. 근데 그런 유행들 때문에 그런지 몰랐는데, 모르겠는데, 저는 유행을 잘안 탔어요. 너무 흔해 빠지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내 마음에 드는 저기가 없더라고, 유행하는 것들 중에. 아주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어. 내가 하고 싶은 게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뭐 노는 거 하고, 뭐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뭐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딱 하나 유행을 탄게 뭐냐면 셔플 댄스야. 셔플 댄스 못 참지. 야, 체육 때 축제 때 그걸 그랬어요? 와, 대단한데? 체육 대회 때 셔플 주고 대단한데? 운동장에서, 야, 운동장 먼지 장난 아니었겠다. 흙먼지. 와, 씨. 흙먼지 난리 났겠는데? 에? 안 힘드냐고요? 아, 괜찮아요. 뭐, 몬스터 빨고 있긴 한데. 아, 솔직히 방송을 켰는데 우리 하던 거는 진행을 해놔야죠. 그래도 야,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우리 네 번이나 죽은 거 봤잖아. 어? 야, 그 배전반 이거네? 야, 우리 왜 이거 못 봤냐, 여러분? 일단 문부터 닫아. 우리 왜 이거 못 봤냐? 생물 선생의 쪽지, 과학 선생이 보시게나. 나 생물 선생 이도형이네. 자네도 요새 신관과 본관을 잇는 연결 통로에 관련된 흉흉한 소문들을 알고 있을 테지. 5시에 챔스예요? 야, 난 몰라. 난롤안 해서 몰라. 잘 거야. 연결 통로로 간 학생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소문도 있지. 난그 소문들이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왔었네. 바로 어제까지는 말이지. 밤늦게 연결 통로를 지나고 있는데 함께 가자는 속삭임이 들려오더군. 야, 이거 여우귀신이다, 여우귀신. 속삭임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 나는 급히 달렸지. 뭐, 무전소리 안 들리면 됐어. 아, 축구요? 아. 요즘 롤챔스도 챔스라 그러잖아, 롤챔스.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아, 일단 좀 숨어. 이게 이번 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봐, 문이 막 밀어낸다니까. 이거 숨어서 뭐해? 숨어서 뭔 소용이야 이게. 이렇게 아이템창 열고 있어도 게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좀 숨겠습니다. 숨어서 읽자.
나는 급히 달렸지. 속삭임이 바로 등 뒤까지 온 순간 난 겨우 통로를 벗어났다네. 소문은 아무래도 사실이었던 모양이야. 밤에는 학생들의 출입을 막아야겠어.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각각 배전반의 부품을 빼서 관리하는 게 좋겠네. 아, 그럴 수 없었구나. 나는 생물실에 보관할 테니 자네는 과학실에 보관해 주기 바라네. 생물실과 과학실. 잠깐만. 우리 과학실 갔다 오지 않았나? 과학실 갔다 왔는데? TV 켜야 되는 그건가? 배전반에 아이템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거 껴야 되는 거밖에 없던데? 일단 쟤 날르면 가볼게요. 아, 좀 사플 안 된다고. 누구야? 야, 제작진 나와. 저또 오잖아. 사플 안 된다고. 아, 여러분 게임 볼륨 좀 키워도 돼요? 여러분 키워드릴까요? 어떻게 좀 제가 원래 좀 잔잔하게 제가 틀긴 했는데 게임이 워낙 조용해가지고 좀 커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아이템을 먹으면 AI가 추적하게끔 돼 있어. 아, 그래요? 오. 일단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비어 있어. 뭐 먹을 수 있는 게 있나? 없어요. 빈칸이야, 이거. 여기다 채워 넣어야 되나 봐. 화살표? 네, 화살표 안 보이는데? 이거? 아! 치어. 복도 열쇠가 여기 있었네. 아시겠죠? 화이트데이 고인물도 이 불친절한 게임이라는 증거를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모르고 있어. 화이트데이를 씨, 내가 몇 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뉴비 유입이 문제가 아니야. 오리지널 유저도 지금 못하고 있다고. 근데 뉴비가 어떻게 해 이걸? 눈썰미 좋은 유저들이라면 모르겠는데, 아 절대 안돼 이거. 심지어 저렇게 뭐라고 그 상호작용 키가 딱떠 있는데 아이템이 아닌 것처럼 돼 있어. 이 화면 깨지는 거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어? 아주 뭐 그냥 저기 뭐야 서든어택에 그냥 잠수함 기지 그월그 벽돌 하는 거 같네 완전. 아 잠깐만 4층 복도. 아씨 한참 올라가야 되네. 문이 밀어버려. 여기가 3층. 13년도 게임인데 이 정도 난이도라면은 글쎄요. 어려움이면은 이해를 했을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봐, 서랍 여는 시스템도 있잖아. 어? 카드. 공중전화 카드. 오. 생물쌤에게 생물쌤 공중전화 카드 주었어요. 저번에 수업 중에 잃어버렸다고 말하셨잖아요. 이름은 안 써있지만 아마 쌤거 같길래 선생님 책상 서랍에 넣어놨어요. 고맙다 이 자식아. 잘 쓸게 내가. 업무 보고 시설 관리 부서 공중전화 점검 안내. 교내 공중전화 기기 점검으로 대다수의 공중전화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4층 복도에 있는 공중전화 중 가운데 위치한 공중전화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케이. 4층에 있는 거. 와, 빼빼로. 와, 빼빼로. 미쳤다, 디테일.
근데 왜 요즘 디자인이야? 이거 킹 받네? 어? 어? 야, 칠 각을 좀 재야겠는데 이거? 이게 칠 각을 좀 재야 돼. 붕쉐 여덟 대 닫고 붕쉐. 위험할 뻔했다. 아, 좀 알았으니까. 와, 위험했다, 씨. 요즘 칠수 있는 데가 화장실밖에 없어. 일단 다행히 진행은 됐네요. 아, 제가 또 나를 여기로 몰아낸 게좀 문제긴 한데. 다시 가볼까? 열어놓고 가자. 다행인 거는 얘가 되돌아간 게 아니라 증발을 했다는 게 다행이야. 뭐 어디서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좀 걸림돌이긴 한데.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아니네. 아이고, 열어놓자. 혹시 몰라. 파밍 안 했는 줄 알고 또 열어볼 수 있으니까. 뭐, 문 열어놓고 다니는 게 킹받으면 뭐, 시스템이 알아서 닫겠지. 죽을 거는 딱히 없고. 아니, 이게 나 혼자면 상관이, 비밀번호? 나 혼자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시야가 좁다 보니까 이게 시청자들은 또 이게 마우스를 휙휙 돌리면 어지럽단 말이야. 나도 하는 입장에서는 괜찮았어요. 근데 본 입장에서 되게 어지럽더라고. 또 카메라. 맞아, 불도 못 켜. 야, 너 맨발로 학교 다녔니? 슬리퍼가 새 건데? 여긴 어디지? 미술실. 오, 야, 자막은 나오네, 그래도. 필요 없어. 야, 여기 되게 그립네. 5분으로 애기 엄마 구워주고. 화이트 데이 하트. 야, 얘네 근데 날짜가 다른데? 뭐지? 얘네 입학식이 토요일이라 그랬거든요? 뭐야? 야, 여기 그립네, 미술실. 애기 또 나오지 않겠지? 응. 한번 둘러볼까? 스케치북. 들어갈 수 있네. 여기는 없고. 뭐가 있나? 여기를 괜히 들어오라고 했을 것 같진 않은데. 그치? 근데 의견 투고함. 괜히 들어왔네. 와, 씨. 이거 저거 봐봐. 이 보라색 부분 봐봐요. 이거 대박인데? 지금 이거 여기 막 숲의 풍경에다가 지금 다리도 이렇게 막 있고. 여기가 지금 아마 연못 같은 걸 거고. 와, 대박인데? 분위기? 아니, 어떻게 그린 거야? 괴담 수첩.
의문의 자판기 예주는 현아를 사랑했다. 현아? 잠깐만 현아 게임에서 본것 같은데 아닌가? 입시미술 그림 그렇죠. 아 근데 입시미술 그림도 저 때는 그렇게 막 고퀄은 아니었는데. 예준은 현아가 해달라는 걸다 해줬다. 현아가 좋았으니까. 그날도 예준이는 현아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녀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자판기에서 뽑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자판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다른 음료수가 나왔다. 어쩔 수 없이 그 음료를 가지고 현아에게 갔는데 그녀는 예준에게 더 이상 이러지 말아달라 얘기했다. 예준은 자신이 차인 영고백 1차임. 에이. 고장난 자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차마 현아가 자신이 싫어서 거절했을 거란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한다면 자신이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았으니까. 야, 이거를 지가 싫다는 거를 자판기 탓을 하네. 예준은 자판기에게 화풀이를 하기로 했다. 야, 이건 좀 아닌데? 밤늦게 학교로 들어가서 자판기를 마구 걷어찼다. 아무리 차고 또 차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문제는 자판기가 넘어져서 예준을 까 뭉갰다는 거였다. 아, 업적 챘네, 업적. 업보 치렀어, 업보. 자, 어디야? 하필이면 방학이었다. 며칠을 자판기 밑에 뭉개진 채 움직일 수 없었던 예준은 사망하였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달려. 동시에. 일단 저희는 지금 여기가 직선 구간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면 들키고. 아우씨, 문이 막 밀어 제껴가지고. 직선 구간에서 화장실을 들어가면 들키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직선 구간 인식 범위가 엄청 넓어요. 복도 끝에서 복도 끝으로 딱 이제 거리가 돼 있는데 쟤는 분명히 걸어오고 있거든. 인식 안한거 같죠? 쟤 알아. 인식을 하고 지금 나 걸렸다는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걸어오고 있는 거거든. 아, 잠시만요. 저 이쯤에 지금 숨은 김에 화장실 좀 잠깐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네. 불 켜놓고 갈게요. 화장실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자, 다녀왔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뭐야? 아, 이구나.
아 진짜 사플 안 된다고 이. 나 화장실 가면서 기억도 다 잃어버렸나 봐. 지금 어디에 해야 되지? 전화 카드 써야지. 전화기가 여기 있다. 판매가 2,900원. 1350. 뭐야? 어? 뭐지? 이벤트인가? 야, 교복이. 교복 괜찮은데, 저거? 1350. 저거 잔액 표시 아니냐, 근데? 리모컨. 오, 기기 부품. 이 노래 뭔가 공포감이 있다기보다 약간 그거 같아. 아이작. 아이작 배경음악 해도 괜찮겠는데 이거. 다 둘러봤나? 저거 열리는 거 보면 다본거 같기도 하고. 배전반 뜯으러 가죠. 아, 잠깐만. 이게 몇 층이야? 4층, 아래층 가야 되네. 경비가 있나, 에, 그 짭새 있나 있나 봐야 돼. 여기구만. 아, 여기까지 안 내려와가지고 그랬구나, 내가. 어? 쟤 오는데? 야, 쟤 지금 뛰는 것 같다? 위험하다? 일단 좀 숨어 있을게요. 쟤 뛰는 것 같은데? 야, 뭐야? 야, 너 뭔데? 이거 봐. 얘 이런다니까, 얘? 세이브 어디까지 됐지? 그거 안된거 아니야? 아, 갑자기 삘 받아서 중독된 사랑 듣고 왔어요. 추억 삘이 돋았나요? 아이씨, 불 켜기도 싫다, 이거. 어디야? 어디지 여기? 아, 리모컨 찾은 데 타구나. 아, 화장실 들어가 안 된다고? 아, 그러면 큰일이네요. 이거 뺑뺑이 돌릴 구간이 없는데. 저 어떻게 피해? 지금 여기서는 괜찮죠? 일단 거리를 좀 두자. 잠시만요. 나 게임 배경음악 좀 끌게요. 안 되겠어. 확 낮춰야지. 안 그러면 진짜 저기 뭐야. 사플이 안 돼. 바로 복도 진입해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갑자기야. 오, 씨.
야, 이건 놀랐다. 야, 이거 누가 안 놀라? 야, 이씨. 뭐야, 이거. 어, 이것도 안 되네? 잠깐만. 돌려, 그냥. 안 맞았죠? 법학 전공생님, 어서오세요. 법생 오셨다, 법생. 야, 그럼 이 상태로 가죠, 그러면. 어차피 가야 되는데. 여기였나? 아니지. 야, 이거 안 놀랄 수가 없는데? 오케이, 하나 했고. 하나 미술실 아니었나? 과학실. 과학실이 과학실 3층이네. 위로 또 가야 되네. 어, 뭐야? 잠깐만, 여러분, 근데 그 화면에 구독 됐다고 뜨나요, 이거? 이거 제가 그 저번에 어떤 분이 비트 쏜거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 제가 화면을 좀 띄워놨었거든요. 잠시만요. 아, 이거 추가가 안 됐구나. 잠시만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붙여넣기가 안 되는데? 잠깐만요. 새로 입력해야겠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요거를 요거였나? 응, 됐다. 좀만 줄이고. 제가 갈 때까지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2개월 구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구독 테스트 중이었네요. 그러네요. 크리깨즘. 뭐라고? 아까 우리가 그 생물 부속실을 갔다 왔거든요. 이제 과학실을 가면 되는 건데. 잠깐만, 과학실이 나 지금 헷갈려. 3층 그리고린 2층. 나 방금 2층이라고 그랬지? 왜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 버렸어. 어, 이벤트 나왔다. 헐레이씨, 지랄 났는데? 도망쳐 해리, 짝퉁 해리. 노래 진짜 영 아니다. 카메라 저렇게 쓰네? 어, 뭐야? 뭐야 이거? 아씨, 문컨이 안 됐는데? 닫아. 아까 거기네 이거? 어, 여기. 아야. 아씨, 문컨 하면 뭐 하냐, 씨. 됐다.
저 새끼네 쟤 뭐야? 왜 우리를 죽자고 쫓아와? 미친 거 아니야? 역시 경찰은 욕해야 제맛이지. 뭐야? 너 다쳤냐? 그새 다쳤어? 아, 괜찮아. 이 정도. 아, 아까 넘어졌구나. 차 계단에서. 괜찮긴 개뿔. 뭐야? 너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었냐? 나가려고 했지. 다치긴 하고. 뭐야 진짜. 어쩌다 보니. 이거 츤데레 아니야 이거? 난 김지원 선생님이 자주 가던 어학실에 다녀올 거야. 넌 다쳤으니까 여기 있어. 여기 있다가 쟤한테 얻어맞을 게 또 나갔다간 아까 경찰한테 뒤지게 딱 좋겠네. 여기 있어도 그 똑같거든. 바깥은 위험해. 맞아, 바깥은 위험해. 괜찮아, 내가 넌 줄 아냐? 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얌전히 기다려. 아니 내가 방금 한 소리 못 들었어? 여기 있어도 쟤한테 맞아 죽을 확률이 더 크다니까? 너 기다리는 거보다? 어? 귀신인가? 이건 왜 이래 갑자기? 어? 어? 학생? 여기서 뭐해? 설마... 설마 오늘 화이트데이라고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사탕이라도 놔들어 온 거야? 담뱃값 환불 받으러 왔는데? 그런 바보가 있긴 했는데. 아, 환불이래. 뺏으러 왔는데? 돌려받으러? 나 친구를 찾고 있는데 놓쳐버렸어. 넌 알아? 강서연 어디 있는지. 눈이 죽었는데 쟤? 강서연? 얘가 아마 그 학교 선배일 걸요? 그 코트 입고 들어온 그 여자 선배. 어차피 어디 갔는지 몰라. 말 안 해줄 거야. 몰라.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 숨기는 거 아니고? 정확한 건 이 학교에 있어. 됐어. 내가 찾아보지 뭐. 그래, 네가 찾아와. 나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있잖아, 너랑 같이 다니는 여자애. 아니 얘네 걔? 왜? 뭐? 걔 살인자야. 뭐라고? 그럴 리 없어. 담배 뺐을 때부터 좀 알아봤더니 살인자야 진짜? 아니야, 맞아. 나 봤거든. 얘 좀 얼버 보이는데? 저 방금 주먹질한 거 아니야 저거? 너 알아서 해. 여기 은근 여자애들이 양아치다. 너 거기 서서 뭐해? 표정은 왜 그러고? 뭐 가정국 없네. 너 고백으로 혼내지 저거. 숨기는 거 있지. 넌 거짓말하면 다 티나. 안돼, 나는 임자 있어. 숨기는 거. 그 너야말로 없어? 나한테. 없어. 됐고 이리 와봐. 쓸데없이 사운드 퀄리티만 좋아. 어학실에서 발견했어. 이거나 들어보자. 뭐지? 뭐라는 거야? 고장났나? 비명 소리는 맞는 것 같은데. 거꾸로 녹음된 거야. 누가 일부러 뒤집어 놓은 걸 수도 있고. 네가 어떻게 알아? 아마 역재생하면 될 거야. 이거 만들 줄 알아? 성하네. 맨 처음 오프닝 때 나온 성하네. 수진아? 잠깐, 얘가 이름이 수진 아니야? 네가 학교 선배 죽였어? 없어. 뭔가 잘못된 거야. 잠깐. 이거. 이거 왜? 이 쥐새끼 같은 놈들. 뭐야 쟤는 쟤 규장이야?
거기. 어 뭐야? 어이 거기. 어. 야 저 뭐야? 뭐야 이거? 어어어어어 잠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닿아도 되는 거야? 홀리 쉣. 이 뭐야 이거? 어어어어어어 잠깐만. 아 이거 뭐야? 어? 얘네 뭐야? 어? 뭐지 이거? 혼령이라 다음에 죽는다고요? 근데 한 대도 아니고 한 킬에 죽... 뭐야 이거? 야 너 좀 너무하다. 이리 와봐. 나 길 잘못 골랐네. 아우 저거 또 봐야 돼 그러면? 근데 지금 어디서 스포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 들어봐 이 자식아. 내 피 저거 묻었어 지금. 아 됐다. 거기. 거기. 내 이름은 거기가 아니야 이 자식아. 아 여기가 아니네. 오 달려. 아 스치기만 해도 아픈데? 아... 한 대도 아니고 원킬을 그냥 해버리네. 야... 날아가기 딱 좋다. 거기. 아 왜 안 뛰어? 거기... 여기... 여기요... 아이 이건 아니지. 아니 얘 카메라 키면 안 뛰나 봐. 거기. 아 판정이 넓어요. 오케이. 야 쟤 뛴다. 저 수진인가 뭔가 하네. 아 아직 갔어야 됐는데. 아이 일로 여기. 오케이 호우. 아씨 이 새끼 웃음소리 나보다 못하네.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네. 아, 난 모르면 맞아야지가 아니야. 그땐 이미 지났다고. 여기 빵치추님 어서 오세요. 아 여기 아니지. 달려. 아 쟤 일로 오네? 너 아까 어떻게 갔냐? 어... 나 아까 어떻게 갔지? 어, 안 맞았다. 오케이, 좋아. 거기. 거기. 쟤는 잘만 가는데. 자, 가서 얘를 따라가면 돼요. 얘를 따라가다가 반대쪽에서 올 거니까 여기로 갔다가 쇽. 지금 자 문 닫아주고 얘네 체형 보니까 남잔데 애들 다. 너 일로 오냐? 아니지. 안 돼.
어, 빨리 열어. 뭐 하는 거야? 야, 됐다. 교장이 이 시간에 왜? 진짜 교장이네. 찢어 죽일 놈들만 찾냐고. 이놈들이. 아, 아까 그 온에어 패시가 그거였나 봐. 학교 스피커로 방송하는 거였나 봐. 들었네, 너. 뭔가 잘못됐어. 나 정말 그런 적 없단 말이야. 금방 깼네요. 이런 피지컬 게임은 좀 하지. 안 믿는 거구나. 그거 어떻게 믿냐? 넌 집으로 돌아가. 갈 거면 같이 가. 10번 이상 들었다고요? 와. 성태야. 너 내가 성화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 3인칭 피 아 1인칭 피지컬이 안 좋구나. 그렇잖아. 그쵸, 화대 1은 꿰고 찾죠, 제가. 나오잖아. 어떻게 하길래? 나 혼자서라도 찾아볼 거야. 솔직히 얘 이름이 뭐였지? 뭐였지? 뭐 물건 이름이 뭐였지? 이런 거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이 루트는 꿰고 차고 있어요, 아직도. 솔직히 말하면 비밀번호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비밀번호까지는 생각 안 나는데 그 진행하는 거는 다 알아요. 기억이 나. 따라가지 말고 이리 와 봐. 아까 그 교복 여자 아니야? 아니. 와, 저 뛰는 거 봤어요? 이거 뭐야? 이거 어디야? 뭐야 이거? 야, 저 어? 어디지 여기? 뭐야 이거? 머리색 달라졌다고요? 주인공이요? 아니 경찰? 주인공 아니 경찰 눈 빨개진 건 봤는데 어디야 여기? 던전이야? 학교 지하 던전이? 뭐야 이 핏자국하고 CCTV도 있고 코스튬 구매 아니요 저 코스튬 뭐 상관없고 게임만 샀어요. 우편함. 뭐야 여기? 자키도 있고? 뭐 하는데요 여기? 그냥 학교 단순 학교 지하 같진 않은데? 시체실에서 오 밤에서 병원을 순찰하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시체 보관 냉장고 안에서 손이 넣어대니 시체 머리 부분을 더듬고 있었다. 마치 사라진 머리라도 찾듯이 말이다. 그날 이후로 종종 시체 보관 냉장고의 손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혹시 사라진 머리를 찾아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야, 병원이네? 뭐야? 가진다. 아니, 병원이라고? 뭐야? 격리문? 격리문? 격리문 A, B, C. 이건 뭐야? 보관소, 아이솔레이션 룸, 머치리, 솔리드 유틸리티 룸, 오퍼레이팅 룸, 트리트먼트 룸, 매니지먼트 오피스. 아, 여기가 매니지먼트 오피스네. 관리실. 뭐지? 이거 어디야 여기? 병원이야 진짜? 여기가 오퍼레이팅 룸이 아마 수술실일 거거든요 아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ABC라고 돼 있는 게 이 스위치 같거든요. 격리문. 뭐야? 갑자기 학교에서 병원으로? 극비 문서. 최근 탈출을 시도하는 실험체? 야, 이거 좀 심각한데? 실험체들이 늘고 있음에 경계를 각별히 주의하길 요망함. 특히 지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적 동판의 관리에 특히 주의할 것. 부적?
그 폐조각 얘기하는 건가? 부적동파는 우리 연두재단. 야, 이 연두재단이 얘네였네. 연두재단이 학교 관련된 그게 아니네. 이 학교에 이 뒤가 있었구만. 신성한 주술적 의미를 담아 열쇠로 제작한 것이므로 탈출을 시도하는 실험체들이 늘고 있는 작금의 상태가 아니더라도 귀중히 여겨야 할 물품임. 6.25 때 건물이 병원으로 쓰여지고 그 자리에 학교가 지어졌다고 본자리에서 떡밥 던진 걸 지하에 구현시킨 것. 아, 야, 성화가 그랬잖아. 이민한테 겁 준다고. 와, 야, 잠깐만. 그러면은 성화는 언제적 인물이야? 이거를 다 알고 있네? 아니지, 이미 귀신이니까 꽤 찬 건가 벌써? 레버 손잡이 분실건. 현재 레버 손잡이가 분실된 관계로 격리문의 출입이 불가함. 레버 손잡이를 소지하던 지하 경비원이 소각로와 창고를 순찰한 이후 분실된 것으로 확인됨. 지하에서 레버 손잡이를 발견할 시 즉각 회수하기 바람. 소각로. 여기 아닐까? 소각로? 아닌가? 잠깐만. 현재 위치가 여기니까 요 근처 어디가 소각로 같은데 이 둘 중 하나인가? 잘 모르겠네. 일단 이거 열어보자. 올려. 어? 열렸대. 열렸다는 표시가 됐네요. 아, 이쪽으로 가는 길이면 여기가 소각로 같은데 그러면? 이건 아닐 거거든요, 지금. 성아야, 너 도대체 언제적 인물이고 얼마나 꿰차고 있는 거냐, 이 학교에 대해서? 어, 저긴가 보다. 불 들어 있는 거. 와, 무슨 씨. 야, 망나니의 아들. 참수형을 집행하는 사람을 망나니라 칭한다. 그랬어? 망나니의 아들로 태어난 남자는 자신의 실성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고로 시력을 잃었으나 폐쇄병동에서 인체실험이 성공하여 시력을 되찾았다. 그 이후로 그는 폐쇄병동을 지키는 간수가 되었으며 조직에 무한한 충성심을 보였다. 호... 여기 있는 애들을 참수시키는 간수가 되는 거 아니야? 기타가는 여기 왜 있어? 여기는 뭐 갈 수 있나? 비밀번호가 있네? 안전 관리인 전달사. 종종 시체 보관 냉장고에 사망 날짜가 다른 것이 발견되고 있음. 확인하여 수정토록 바람. 사망 날짜가 다르다고? 사망 날짜가 막 바뀌나? 여긴 어디지? 점프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긴 불 켜지냐? 불은 어떻게 들어와 있는 거야? 와, 저, 야, 이러니까 귀신 말고 뭐가 나올지가 좀, 의문이 좀 가는데? 귀신 말고 또 있나? 경찰이야, 뭐 홀렸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어허, 문서. 이거 안 주워져. 마우스 표시, 나와라. 아이! 전력 공급에 대한 알림. 격리병동 환자들의 광증이 유독 심해지고 있음. 최근 투여한 약물로 인한 이상소견으로 보여짐. 이에 따라 격리병동을 탈옥하는 움직임 또한 빈번하게 포착되고 있으니 레버를 유의해서 작동하기 바람. 알다시피 격리병동의 출입문을 열기 위해서는 레버를 조작해 격리병동의 형광등을 모두 켜야 함.
이거구만. 이거 글 읽는데 왜 이렇게 숨차냐,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숨차냐가 아니지. 나 지금 아파갖고 약 먹고 있지, 지금.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일하다가 오른팔을 지금 부상당해갖고 지금 일을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치료 다니면서 지금 약 받은 걸 먹고, 어제 갔다 왔지. 어제 한번 또 갔다 왔는데, 일단 약을 다시 처방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남아있는 것만 먹으면 되긴 하는데, 약이 좀 쎄가지고, 숨이 차는 것도 있고, 배가 아파가지고, 이 배탈 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사 없는데 좀 숨이 차도 양해를 좀 해주세요. 네. 숨이 좀 많이 차네. 예, 약사분도 그러더라고. 숨이 잘안 쉬어질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뭐야? 쟤 누구야, 저거? 쟤도 귀신이야? 야, 쟤칼 들고 다닌다. 약 처방도 안 받고 물리치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 했으니까, 일단 회복력이 좀 빨라졌나 봐요. 네. 약 덕분에 아픈 거는 아직까지는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뭐야? 불다 꺼놨어? 오, 오. 뭐야? 걸린겨? 걸린 건 아닌데? 뭐야 이거? 뭐야? 여기도 레버가 있네? 여기도 있고? 뭐야 이거? 일단 눌러봐. 닫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벌써 닫혀졌잖아. 이거는. 아, 4개인가? 이쪽에 하나 꺼졌고. 다 올려봐. 레버 올려서 불을 켜서 암호식으로 찾아내야 하는 것 같다. 아, 그래요? 이거 그거네. 요거 하나 올리면은 이쪽 거두개 켜지고, 하나 올리면은 뭐 이거랑 이거 켜지고 그런 거네. 봐봐, 다 꺼졌잖아. 아, 쟤 주먹질하네? 야, 이거 어떡하냐? 아! 야, 이거 한 방에 두들 때린다고? 아하, 너무 좁다. 그러니까 두 번을 툭툭 하고 쳐버리는데, 아니 내가 아무리 피지컬이 좋아도 저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쟤네도 불 들어온 거 보면은 열리지 않을까요? 공포 게임은 아닌 듯. 그러니까 아니 완전히 소울류 게임이 됐잖아 이거. 못 가네. 여기지. 아, 지금 보면은 불이 다 켜져 있어. 레버를 굳이 다 올리거나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를 내리면은 얘랑 얘가 켜지고, 두 번째 걸 내리면은 얘랑 제가 꺼지고, 뭐 이런 식일 것 같은데, 그쵸? 이거를 쟤한테 쫓기면서 해야 된다라. 이거 안 걸리는 경우가 있나요? 안 걸릴 수가 있나?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걸리는데. 일단 가보자. 뭐야, 스킵 안 돼. 야, 이건 좀 큰일 났는데? 숙여서 하면 덜 걸릴 것 같아요. 숙여서 했는데,
시야에 안 들어와도 걸리더라고요. 일단 불 다 꺼졌고. 야, 쟤 교장이랑 웃음소리 똑같은데? 야, 솔직히 어디를 내렸는지를 힌트를 좀 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않네. 어? 안 걸렸어. 야, 이게 되네? 나 쟤 바로 안 쫓아오길래 그냥 숨어 봤거든요? 야, 이게 되네? 안 걸리네? 뭐야 이거? 이것도 버그야? 내가 지금 버그를 이긴 거야 그러면? 걔 이득 봤는데? 일단 좀 건드려볼까? 가운데 거 두 개. 하나 내려.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이 걸렸네. 야, 아니, 니 이거 사이에 두고 어떻게 때려 니가? 아, 이건 좀 아닌데. 월샷을 때린다고 이렇게? 이거 올리고. 아니, 이렇게 좁게 좁은 데서 추격전을 벌일 거면 좀 그 스태미나라도 좀 올려주던가. 뭐야, 불 다 꺼졌네? 그러니까 노병은 죽지 않는다. 문 안 열리는 것 같은데? 열리나? 가운데로 팔자로 돌려. 아, 야, 사거리 장난 아니다. 안 걸리는 게 문제인데. 아, 나 아까 너무 욕심 부렸나 봐.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됐었는데. 여유 있게. 어차피 쫓기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여기서 얼마가 걸리든 간에 원트로 가자 그냥. 진짜 이미 원트는 끝나긴 했지만 여기였지. 와, 이거 얼마나 걸리려나. 이게 레버를 몇 개로 올려야 되는지는 정확히 없는 거죠 그러면? 랜덤인가? 문제는 심지어 스킵도 안 돼. 아, 세 개예요? 세 개? 아, 어렵다. 여덟 개 중에 세 개인가? 허허. 그러게요, 찍어봐야 되겠어 일단. 찍는 걸로 파악을 해야 돼. 얘 설마 이 가운데로 오진 않겠지? 어? 야, 이게 좀 위험한데?
와 이거 안 걸렸어. 와 나 피지컬 대박이다 진짜. 야 이 정도면 솔직히 나도 고수 아니냐? 벌써부터 고인물 됐는데 이거? 회피 만렙인데? 야 쟤도 근데 너무 빨라. 쟤 너무 빨라. 줘봐. 어? 빨리 가. 하나 더. 온다. 잠깐만 쟤 뛰는데 갑자기? 아 지랄하네. 팔자로 돌려. 아 뭐야 이게. 스태미나야 버텨라. 우리 운에 맡겨보자. 잠깐만 세 개라 그랬지? 어? 아 아니다. 아 너 인커스 돌지 말라고 이씨. 망할 영감탱이. 하나를 꺼. 아 이거 아니다. 하나를 끄고 아까 그게 이거였나? 어? 여기 다 돌았어. 어? 될 것 같은데? 일단? 근데 문제는 내가 세 개가 아니라 4~5개를 킨 것 같아가지고. 어 비빌만 하라고요? 어 비빌만 한데? 될 것 같아. 근데 좀 힘든 거는 내가 쫓기면서 할 수 있을 정도긴 한데 이 뭐지? 불이 다 켜졌나 안 켜졌나를 확실하게 내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드네. 피지컬로 해결할 만하긴 한데 얘가 인코스 도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불이 켜졌을 때 저 중앙문 불이 켜졌는지를 보려면 내가 직접 고개를 돌려야 되다 보니까 그것만 아니면 좀 할만한데? 대부분 퍼즐을 푼다기보다 찍신에서 푸는 분도 왔어. 아, 이런 거 어쩔 수 없어. 피지컬로 풀어야 돼. 미리 가. 설마 여기 세 개는 아니겠지? 모르죠? 안 해? 모를 줄 알았는데 안 해? 할부지? 인코스트 하는 거 봐 이 새끼 이거. 아 아니 너무하네 이 새끼 이거. 야 다리봉생이 그냥 부셔버린다. 안 눌려졌어. 큰일났는데 지금. 아 이 새끼 인코스 타는 거 봐. 아이씨 싸가지가 없네 이거. 달려. 아 씨 안 눌러졌어. 어 야 못 누르는데? 어 열렸다. 튀어. 쟤 쫓아오냐? 어 쫓아온다. 야 진짜 야 빨리. 버텨라. 버텨라 주인공. 여기 뭐야 잠깐만 되돌아왔는데? 여기 아닌가? 야 큰일났다 되돌아왔어.
큰일 났다. 와. 야, 열긴 열은 것 같아요, 일단. 이거 건들지를 못하는데. 건드리라고 그 표시가 안 떴어요, 방금. 열긴 열었네. 어.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도면서 그 스위치 누르려고 가니까 이 아이콘이 안, 상호작용 아이콘이 안 떴거든요. 혹시 몰라가지고 지금 스태미나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문을 봤는데 문에 불 들어왔었어. 지금 비록 뒤로 되돌아와 버리긴 했는데. 상호작용 아이콘이 안 뜨면 해결된 거 맞잖아요, 그죠? 일단 좀 몸 좀 사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깼는지 모르겠는데 다 깨놓고 지금 여기서 죽으면 억울하잖아. 얘 씨, 이 새끼 가다가 또 딴 길로 새진 않았겠지? 야, 근데 얘도 증발한 것 같다? 증발해갖고 위치로 돌아간 것 같은데 지금? 이 속도로 이렇게까지 갈 리가 없거든요? 뛰어가도? 저봐, 불 들어와 있어. 나 혹시나 했지. 이거 상호작용 키가 안 나와가지고 스태미나 문제거나 문이 열렸거나 둘 중 하나여가지고 내가 봤거든요. 파밍? 여기 파밍 할 거 있어요? 아니, 심지어 여기 파밍할 게 있다고? 방이 8개나 되죠, 예. 어? 야, 쟤 나간다. 야, 이거 개꿀이다. 야, 열어봐. 아, 야, 여니까 이런 이득도 있네. 벽돌? 이걸로 제 뒤통수를 깨버리나? 야, 이게 되네? 좀 돌아오나? 아니지. 야, 문 열어버리니까 이런 플레이가 되네? 하, 촛불, 옷까지. 여기는 뭐 없고. 저기 오나? 아예 나중에 봐. 어, 지금 안 보지 마. 아, 보지 마. 지금 보지 마. 벽돌로 접은 후라피면 되는데. 아우 렛쉣. 아, 비켜. 야, 이거 안. 아, 길막 진짜 짜증나. 이거 다시 열어야 되잖아. 세이브 안 됐을 것 같은데. 일단 채팅 허용했습니다. 네. 벽돌로 후렴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되지 않아? 이거 세이브 안 됐겠지? 그지? 어, 세이브 안 됐겠지? 아, 됐어. 피지컬 한번 더 가자. 어차피 그 레버 어디가 열리는지도 못 봤어. 피지컬로 깨지 뭐. 근데 내 기억이 맞다면은 왼쪽이 두 개, 오른쪽 하나였던 것 같은데? 258이요? 258? 내가 정확히 기억은 하는 게 아닌데 왼쪽에 두 개, 오른쪽 하나였던 것 같거든요? 258. 내가 지금 녹화 중이긴 한데 다시 보기를 할 수가 없어. 다시 보기 하려면 지금 녹화를 끊어야 돼가지고. 258. 나 그거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까꿍 까꿍. 5번? 8번? 와 뭐야? 어? 맞을 것 같은데 왠지? 저 영감탱이 상투를 그냥 쳐내고 싶네 아주. 2번? 어 뭐야? 어 됐어. 야 들어가. 일단 들어가. 아니 이게 맞네? 아니 그 사이에 설마 이걸 외우신 겁니까? 와. 아 보셨어요? 난 피지컬로 캐내라 못 봤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야 다행이다. 얘는 근데 어딨냐? 나갔나? 나갔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나갔다고 편한 상태가 아니야. 파밍을 해야 되는 게 문제네. 제가 언제 돌아오는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텀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 문 닫혔어. 잠깐만 오는 것 같은데? 이 문은 아니지만 여기 안쪽에 있는 무슨 문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지금? 걸음걸이 소리가 들리고 있고. 어 쟤 온다 온다. 쟤 웃음소리 들려요 지금. 아닌데? 얘 여기 있는데? 잠시만요. 벽에 기 좀 댈게요. 아니야, 쟤 멀어져.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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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내가 오면서 문을 다 닫았나 보네. 아이씨, 헷갈리게 시리. 나 뭔 짓 한 거야 이거? 헷갈리게 시리. 여기는 뭐 없을 것 같고. 빨리 들어가. 잠깐만 여기 온 거 같은데? 뭔 소리야? 숨소리 들리는데? 이거 남자 숨소리야? 인형 모형 패? 야 온가 본데? 남주 숨소리 치고는 아닌데? 일단은 시간이 좀 걸려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제 나갈 때까지 기다릴게요. 여기서 나갈 때까지. 남주 숨소리야? 근데 숨소리가 여기서 들리거든요? 어 고개로 돌리면 뒤에서 들려. 이쪽에서 얘 갔나? 아닌데?
뭐야 이거? 숨소리가 여기 벽속에 들리는데? 와, 다행히 모르나 봐. 건너방에 살아있는 애가 있나 봐. 글쎄요. 가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얘가 나가고부터 보자. 저 아직도 있어. 자, 괜찮아요. 우리 여유 있게 갑시다. 예, 쟤 나갈 때까지 좀 존버를 타자. 이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어, 우리. 방한개 남았어. 방한개 남았는데, 그리고 탈출이 코앞인데, 우리 또 이럴 순 없어. 언제 또 피지컬하고, 씨, 방 8개 또 파밍 와갖고 또 나가냐? 우리 죽을 만큼 죽었다. 아, 이런, 씨. 들어와. 야, 들어와. 아이씨. 아, 길막, 진짜. 여러분, 저 솔직히 문 열렸을 때쟤 꼈잖아. 나그 틈으로 튈라 그랬거든요?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틈에 들어오더라고. 괜찮아. 그 레버 번호 봤으니까 피지컬로 깬다, 진짜. 아, 근데 파밍 해야 되는데 좀 빡치네. 여기지. 심지어 이거 스킵도 못해. 그러니까 빈밥 버리고 빨리 파밍하고 넘어가야 돼. 아까 여기 숨소리 나는 방 한번 먼저 가보자. 괜찮아, 번호를 알았으니까, 레버 번호는 알았으니까 나머지는 내 피지컬로 간다. 내 피지컬? 믿어 의심치 않지. 근데 이 새끼 봐라, 가운데로 돌고 있네 지금. 상투가 씨싹 썰어버리기 좋은 각도로 있네 아주. 5번, 8번. 다행히 얘가 반대 방향으로 돌진 않아가지고. 모르겠지? 나갔어. 아이씨. 아, 파밍 하지 말까? 나 파밍하기 싫어. 세상에, 나 RPG 게임하면서 파밍 진짜 안 하는데. 그럼 쟤안 오는 것 같은데? 쟤도 증발했는데? 세상에, 나 파밍하기 싫어. 돌아왔나? 돌아왔네?
자, 여유 있게 기다려 줍시다, 우리. 하... 딱 그 길로 한 방에 밖으로 나가라. 타이밍이 안 좋았다, 아까는. 씨, 몬스터 다 먹었는데. 안 나갔네, 아직. 야, 저 안에 있는 거를 들키고 여기 있는 거를 안 들킨다는 거는 얘는 시야 문제 같아. 거리로 감지라는 게 아니라 문 열었다. 대문 먼저 갔다 와서 레버방들 파밍해드는. 아, 괜찮아요? 돌아올 수 있어요, 다시? 그럼 그냥 가자. 달려. 아니, 근데 잠깐만. 그 인형 모형 뼈 어디 갔지? 이거 말고. 저 다시 오나? 이거는 필요할 것 같아. 이거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어? 이게 뭐야? 사람이 있네? 최인협이. 뭐야 얘? 사람이 있어. 게다가 숨도 쉬고 있고. 일단 가자. 시체보관소. 아, 그런가? 수희한테 뚝배기 먹고 걸렸네? 이건 뭐야? 쟤 뭐가 들고 있는데? 레버. 왜 이렇게 불길하냐 이거?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경계를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게 뭔지 알아요? 아까 순찰 돌 때랑 똑같은 노래가 나오고 있어. 그 말인 즉슨 얘 지금 범위가 아마 이동 범위가 아마 여기도 올 것 같다는 소리 같거든요? 노래 꺼졌네? 뭐야? 머리를 갖다 줘야 되나 본데. 1923년 7월 17일 전작의. 아, 이거 읽은 채팅이구나. 아. 1924년 1월 15일 사인 광광미선 반응 치료와 약물 치료 병행 중 상실되었던 치과가 회복하였으나 심장마비로 상황 사망.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본데. 그 간수 아들. 약물 투입 후 가려움 증상, 보라색 물집, 후각 상실, 호흡기 출혈로 고열 끝에 사망. 여기도 있네. 4월 4일. 하필이면 4월 4일이냐? 운도 안 좋게. 수술 후 감염에 의한 폐혈성 증상 악화가 있었음. 결국 폐혈성 쇼크로 인해 사망. 야, 근데 다 1923년 4년 그러네. 25년. 다 비슷한 때 죽었다 거의. 오행의 힘을 이용한 무속 치료 도중 무당이 휘두른 시카. 너도 실험체지만 진짜 운 없게 죽었다야. 오행의 힘을 이용한 무속 치료 도중 전신이 간대성 근력형을 일으키며 발작함. 경련 지속되며 이후 사망. 야, 이거 인체의 실험에 대한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두부 손상을 입었으며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 거부 반응 일었네. 가스 치료 이후 호흡기에 출혈과 수포를 일으켰으며 점막에 손상을 입고 폐수종으로 인해 사망.
내가 뭐라 그랬어? 쟤 온다니까. 이동 범위가 늘어났어, 씨. 1920년대 일제강점 뛰다. 6.25 전쟁이랑 일제랑 뭐, 그 어딘가 보네요, 그러면. 아니, 근데, 그 시대 때 시설인데 어떻게 이렇게 보존이 잘돼 있냐? 여기 읽었나? 여기 읽었지. 일단 내가 찾은 게 눈알, 레버, 폐. 그러니까 이사장이 이거를 샀나 봐. 아니면 아까 지하실에서 재단의 정체가 밝혀졌잖아요. 그 재단의 이사장이 이거를 감추려고 일부러 학교를 지었나 본데? 지금 이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로 올 생각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아까 저쪽에서 왔나? 가운데 길? 현재 위치도 안 나와. 큰일 났다. 저 온다. 뭐야, 이거? 이 무슨 방이야? 교장이 뭔가 있네. 교장이 이사장이거나 뭐 그럴 것 같은데, 지금? 그 테이프 어디 놨냐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에 얘가 여기 있는 것도 그렇고, 야,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지. 뭐야, 그게 끝이야? 더안틀 거야? 내가 틀어줘야 되나? 안 틀어주네. 아씨. 간만에 오리진을 좀 들어보나 했는데. 야, 이걸 좀볼줄 알아야 좀 과거를 좀 알지. 이 사건의 비밀을, 어? 이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저기로 가야 되나 보네. 아, 지금 내가 모은 거를 쟤한테 갖다 넣어주나 본데? 내 생각엔 파밍할 건 없을 것 같고. 규정이 앉아서 생체 실험하는 거 관전하는 포인트는 그런가 봐. 여기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아, 한잔쫙 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새끼들 이거 이래서 이 사회 놈들은 좋은 놈이 하나도 없어. 이 사회 놈들한테 뒤가 있다니까 무조건. 아니 지도를 못 보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다. 여기다, 여기다. 아까 본 기대가 여기 같은데. 이거 뭐야? 무슨 짜국? 야, 이거 부적이다. 부적. 부적 갖다 꽂아놓는 건데, 부적을 어디서 또 모으냐? 밑으로 내려가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말고 반대쪽 빨간 불 들어오는데 거기를 갔다 와야 되나? 문제는 그러면 저 시계로도 통과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여기냐?
할배야 나왔다. 할배 어딨어? 할배 순찰 나갔네? 어, 나 간다. 야, 이쪽으로 순찰 나가진 않았겠지? 야, 문 열려있는 거 좀 불길한데? 이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 순찰? 다행히 여기까지는 안 왔구만. 자, 그러면은 여기부터 가보자. B. 아니야? 레버 B 맞잖아, 이씨. 장난하나? 이게 그러면 보관소? 보관소 자리니까 지금 요 근처일 거예요, 아마. 문제는 지도가 안 나와 있어. 문 닫고 가자. 어, 다행히도 쟤도 저쪽으로 가네요. 어, 이게 열린 거 맞네. 야, 근데 이 뭐야? 여기도 추격신 열릴 거인가 본데. 오, 씨, 깜짝이야. 와, 뭐야 이거? 야, 깜놀이 문제가 아니라, 아, 갑투기 아니고 아니긴 한데. 아니, 시뻘개가 갖고 놀랐네. 손잡이. 다행히 그래도 뭐 파밍할 게 있기는 한데. 어? 벽돌. 아, 벽돌 가져왔어야 되네. 아하. 야, 궁금하니까 이거부터 파밍해보자. 어차피 그 레버를 꽂고 죽나 꽂기 전에 죽나 똑같아. 할부지 왔죠? 아가 캐비닛 어디요? 열 수 있는 건 다 열었거든요, 제가. 잠깐만요. 뭐 또 있어요? 저기. 예. 다시 닫은 거예요.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해골 얻었어요. 밑에는 뭐 없고. 야, 벽돌을 안 챙겨왔어요, 여기서. 요 방에서 지금 벽돌을 챙겨야 되거든요. 야, 어차피 쟤 저러고 시간 끌릴 바에 이거 꽂아놓고 가자, 그냥. 야, 벽돌 그래픽이 좀 뭐하냐? 캐릭터 머리가 진짜 깨지고 앉았는데. 잘했어요. 아주 좋아요. 네. 나갔지? 이건 뭐야? 아, 이게 벽돌이구나. 달려, 그냥. 야, 모르겠다. 몰라, 걸려도 돼, 몰라. 너 어차피 날릴 거잖아, 또, 그치? 날랐는데, 벌써? 아니, 시야에 안 들어오니까 그냥 안 쫓아오네? 쫓아올 생각이 없네, 그냥? 어허. 이 직업정신이 투철한 건지 근무 태만인 건지 모르겠네.
문 좀 닫고 가겠습니다. 정확히 저게 거리에 의해서 걸리는 건지 시야에 의해서 걸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야 확보는 차단 시켜놔야죠. 그래도 시야 차단 먼저 시켜놔야지. 벽돌 아니 해리포터야 진짜? 뭐야 저 이름들은? 아 왠지 또 올 것 같단 말이야 이런 분위기 씌워주면. 와 씨. 핸드폰도 있고 뇌가 있네. 깨달은 진실. 어, The Surgery of the Skull and Brain. 뼈와 뇌에 대한 수술이 담긴 책인데? 납치한 사람들이야? 와, 몇 명이나 납치한 거야 그러면? 이은수 둘이나 있네? 이거 동명이인인가? 아닌데? 야 이거 복사 붙여넣기 했네. 아이 게임 대충 만들었네 이거. 이게 뭐야? 야 봐봐 이은수 몇 번이나 납치당했냐 그러면. 풀려났다가 잡혔고 풀려났다 잡혔고 풀려났다 잡혔고. 어? 저 한자로도 이은수 있는 거 아니야? 어 부족이다. 아, 아 이거 닫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읽고 가자. 일단 얻은 것들 여기서 읽고 갈게요. 잠깐만 여기까지 읽었지? 요거부터인가? 어 1931년 3월 16일 간수 영감은 고린기 이사장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분노한 이사장은 당장이라도 간수 영감을 찢어 죽일 기세다. 무슨 생각으로 신단수한테 불손한 짓을 한 거냐며 추궁하는 이사장에게 간수 영감은 공손히 말했다. 신단수가 피를 마시고 싶다고 자신에게 이야기했다고. 이사장은 격려했다. 신단수가 죽기라도 하면 사제를 찢어 죽일 거라며 영감을 독방에 가두었다. 신단수가 얘네가 모시는 신인가 봐. 불순한 짓을 한 거냐면 막 그런 거잖아. 신단수가 피를 마시고 싶다 했다고. 3월 19일 3일 됐네. 간수 영감이 풀려났다. 거렁뱅이의 피를 먹은 신단수가 되살아났다. 고린기 이사장은 신단수의 관리를 간수 영감에게 이임하였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신단수의 사람의 피를 먹이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신단수를 먹일 만큼의 피를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폐쇄병동의 실험을 더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 5월 5일 5월 설마 실험이 거듭될수록 신단수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폐쇄병동은 이미 실험 혹시 모르니까 좀 볼게요. 어 이게 저게 지금 알아서 닫는 시스템이라 해도 의심을 좀 하고 가야 돼. 어 폐쇄병동은 이미 실험체로 가득 찼다. 한 병동에 여러 명의 실험체를 수용하였다. 어디서 이 만든 실험체를 데리고 오는지 알 수 없었다. 실험체 중에는 어린 학생이 가장 많았다. 폐쇄병동 지상에 있는 학교에 데려오는 걸까? 야 학교를 이후에 지었네. 이거 노렸네. 노리고 학교를 지은 거야. 비밀 공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술 취해서 잠들었는데 이곳에 있었다. 납치라도 당한 건가? 집에 보내달라고 반항했더니 창고에서 마구 폭행당했다. 그러다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 잠깐 정신을 차렸을 때 얼핏 무언가를 본 것 같다. 누군가 벽에 있는 구멍에 벽돌을 얹자 비밀문이 열린 것 같았다. 내가 본 게 꿈은 아니겠지? 어, 지금 우리가 있는 그거네요. 분쇄기. 간수 영감은 신단수의 파수꾼이다. 원래 간수 영감은 가축을 도살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죽을 병에 걸려 폐쇄병동에 실험체로 끌려왔을 때는 살아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수많은 실험을 견디고 살아나자 고린기는 경감에게 간수유를 맡겼다. 실험체에 뒤처리 있어서 간수 영감의 실력은 최고였다. 나무를 분쇄할 때 사용하는 기계로 실험체를 처리하다니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었다. 나무 분쇄기로 시체를? 신단수의 관리도 맡게 되자 간수 영감은 흘러버렸던 피를 모아 신단수에게 주기 시작하였다. 피를 먹은 신단수가 잘 자라자 고린기 이사장은 매우 흡족해했다. 그러니까 이름이 고린기야. 무슨 귀원에 나오는 귀신 이름도 아니고? 잘못된 진단. 이사장은 신단수의 깨끗한 피만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특정 약물 또는 병원체 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피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약물이랑 실험을 하는 동안에 이제 몸에서 피가 도는데 그게 이제 깨끗한 피가 아니라 안 좋은 저기 썩은 피로 이제 돌다 보니까 그런 피를 먹이지 말라고 했나 보네. 이렇게 피를 사용할 수 없는 실험체는 사망 진단을 내리자마자 소각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연구원의 몫이다. 13번째 병원체 실험체인 238번이 사망했다. 다른 실험체에 전염을 막기 위해 즉시 소각실로 이동하였다. 소각로에 문을 닫고 불을 지폈다.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병동에서 들려오는 소리라 생각하고 화력을 최대로 올렸다. 그러자 소각로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분명 사망한 실험체였다. 사망 진단에 실수는 없었다. 급히 소각로 문을 열자 불에 탄 실험체는 아직도 숨이 붙어있어. 와, 뭐야? 실험체는 큰 숨을 내쉬더니 이미 이내 사망하였다. 그 뒤로 가끔 소각로에서 꿈틀대는 238번 실험체를 목격하였다. 안 처리해, 그거? 아, 패센병동 1이 있었네. 2월 17일, 고린기 이사장은 정월 첫날을 기념하여 식수행사를 진행하였다. 특이하게 지하에 있는 폐쇄병동 옆에 큰 공간을 만들어 나무를 심었다. 식수행사를 마친 이사장은 오늘 심은 나무는 신단수라며 그 무엇보다 소중히 지킬 것을 명령했다. 신단수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다. 하지만 이 지하에서 나무가 살수 있을지 의문이다. 잠깐만, 나무? 나무면은 그거 아니에요? 오리지널 작에서 그 교실에 이제 그 뭐야 그 소용이 납치한 귀신 있잖아. 그 알맹이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여자 귀신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힌트 알려줘가지고 퇴치제 뿌려가지고 없앤 거그 나무 같은데 이거? 걔 뿌리면은 하나 터질 때마다 피 나왔잖아요. 그거 같은데? 26일. 최근 들어 폐쇄병동에 방문자가 늘었다. 지금까지 고린기 이사장 말고는 폐쇄병동에 들어왔다가 살아서 나가는 사람은 없었다. 방문자들은 직원과 무당들이었다. 그들은 수시로 진단서의 상태를 살피고 제를 올렸다. 잠시만요. 이 더빙하다가 뭐 어떻게 한 건지 들숨에서 살에 들렸어. 가장 연기가 강한 무당은 신단수는 연기의 통로를 열어준다며 그 비밀이 풀리는 순간 영생의 힘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3월 7일, 직관과 무당들의 행동이 분주해졌다. 신단수가 부쩍 시들어 버렸다. 고린기 이사장이 역정을 낼 때마다 직관과 무당들은 낯빛이 사색이 되었다. 신단수가 죽게 된다면 저들은 폐쇄병동에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목소리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뭐 주변에서 허스키하다 뭐 아니면은 뭐 목소리가 되게 차분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기는 들었어요. 뭐 그냥 하시는 소리일 수도 있겠는데 예전에 고등학생 때 저희 자주 가는 편의점 있었거든요. 그 편의점에 여자 점주님도 목소리 성우급이라고 성우해도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냥 칭찬으로 하는 소리겠죠. 뭐 좋게 얘기해 주시니까 좋긴 한데. 3월 14일 이거 화이트데이다. 아니지, 13일이었나? 지난밤 우둔한 놈이 학교에 몰래 들었다. 야, 이 힘이 들어왔다. 그놈은 뭐 동네 어귀에 거렁뱅이로 음식을 훔치러 학교까지 온 것이었다. 아, 아니네.
그리고 어찌하였는지 지하로 들어오는 문을 열고 폐쇄병동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그 우둔한 놈은 운이 없게도 간수영감에게 붙잡혔다. 간수영감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거렁뱅이를 죽여 분쇄기로 갈아버렸다. 그리고 말릴 새도 없이 곱게 갈려진 거렁뱅이를 신단수에 뿌렸다. 큰일이다. 신단수에 저런 부정스러운 것을 뿌리다니. 고린기 이사장이 알게 된다면 간수영감은 죽은 목숨이다. 그치? 아, 2번 보자. 그러네. 이 화낸 이유가 여기 있었네. 이게 순서대로 봤어야 되는데. 깨달은 진실. 내가 죽였다. 이 많은 사람들을. 처음에는 대의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다. 많은 이들을 살리기 위한 숭고한 실험에 참여하는 거라고. 고린기 이사장은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인체 실험의 목적은 이사장이 영생을 위한 사리사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 죽은 자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난 내가 죽인 이들의 이름을 모았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나는 이곳에 잠들겠다. 자기가 이 사람들을 죽였고 죽은 자들을 잊지 않기 위해 이들의 이름을 적어서 모았고 나는 이곳에 잠들겠다고 했으니 여기서 죽은 게 맞긴 한데 야 아니 이게 그 복붙이라고 해도 엄청 많이 죽였는데? 보자. 우리 이제 뭐 해야 되지? 부적 붙이고. 아까 그 수술실인가? 거기를 가야 되는데. 야, 이거 글만 읽느라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뇌정 지워버렸어. 아, 잠깐만. 혹시 몰라, 여기 근처 어디면 잠깐 돌아보자. 일단 아니고.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학교로 가는 길도 막혔고, 지금 여기만 계속 돌아다니는 걸로 진행이 되는 거라면, 이거 두개골 먹은 걸로 해골 붙여주고. 자, 일단 좀 쉬자. 쟤 지금 저쪽으로 갔으니까 이거 저쪽으로 가봤자 좋을 게 없어. 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저 뭐야 화장실 급하신 분들은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저도 뭐물좀 마시고 있겠습니다. 이 영감탱이 이거 이 간수 영감 늙어가지고 이 걷는 속도는 춤들이네. 순찰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건지. 잠깐 물나 손에 땀 나갖고 물 뚜껑이 안 열려. 됐다. 아손 아파. 미치겠다. 방바닥에다가 내려놔가지고 물이 미지근해. 아, 방에 보일러 도는구나, 지금. 어, 문 닫혔네? 왔다. 아씨, 얘 같은데 지금 또 들어간 거 아니야? 아이, 또 갔어. 아이씨, 왜또 굴러가냐고?
아 모르겠다. 안전빵 위해서 추격실 한번 찍을게요 그냥. 와봐라. 내 생각에 이거 몸 좀 사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 지금 여기 세이브 전혀 안 됐을 것 같거든. 지금 내 예상은 어디까지 세이브가 안 됐냐면 우리 얘 처음 만났을 때야. 내 생각에는 그 네 개 아 여덟 개 레버를 가지고 문 따는 것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래요. 근데 이벤트 씬이 있었으니까 그 벽돌로 저거 여는 그 이벤트 씬까지는 세이브가 되지 않았을까? 아 부숴갖고 세이브 됐어요? 아 그럼 죽어도 되게 괜찮겠네. 부적을 얻고? 잠깐만 부적을 아까 부적이랑 뇌를 마지막에 얻었죠? 아 그럼 뭐 실컷 뛰댕겨도 괜찮겠는데? 가자. 이거 피지컬이고 뭐가 할 것도 없잖아. 어 잠시만요. 어 뭐가 왔네. 붕쉐. 야 근데 쟤 나 쳐다보고도 인식을 안 했는데? 멍청한 새끼 저거. 이악 물고 시계 모른 척하네. 아 여기 왔던데구나. 어 여기 잠시만요. 디코로 지금 무늬가 뭔가 오고 있어가지고 머리. 오 뭐야. 약물 투입 이후 전신에 혈액 응고 등의 증상을 보이며 사망. 아까 몇 번이었지? 278번? 238번. 어? 그건 여기 없네? 여긴가? 잠깐만. 아닌데? 잠깐만 나 길이 왜 헷갈리지? 아 여긴가? 제가 갑자기 좀 말이 없어지고 하면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아 여기네. 자 지하로 왔는데 또 지하로 가고 있죠. 아, 야 왠지 여기도 올 것 같지 않아요? 불길하다 이 공간. 참 불길해 이거. 분색인가 보다 이거. 어 얘 켜져 있네. 야 이거 쓰자. 어?
야, 이 정도면 부적도 갈려 나간 정도 아니냐 이거? 어 뭐야 진짜 간 거였어? 끝난 거였어? 야이씨 고개를 좀 돌려줘라 그래도 사다리는 못하네. 아까 이름 뭐라 했냐? 사기 불침부 동판. 얘는 악기 불침부 동판. 다 귀신에 관련된 거네. 제 생각에는 그 부적을 한 개씩 꽂는다고 세이브 될 것 같진 않으니까 한 개씩 하지 말고 다 모아서 가자 그냥. 아 이거 또 잠겼어? 아니 문이 있으면은 가야 될 것 같단 말이야. 저거 어디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꼭 든단 말이지. 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여기가 아까 그 모형 있던 거 있잖아요. 그 교장이 앉아갖고 직관하는 그 장소 그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그럼 어디지? 여긴 또 어디야? 아 이거 부적이구나. 아 일로 가면은 그게 나온가 보다. 레버 끼우는 그 복도로 가면 된다고? 아 그쪽으로 가면 나오나? 할배 어딨냐? 여봐 레버를 못 건드리게 돼있어. 상호작용 키가 안 나온다니까? 근데 이 상호작용 키를 성공을 시켰는데 그 상호작용을 또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성공을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러면서 되게 혼란스러웠을 거야. 레버 3개 다 찾지 않았어요 우리? 레버 다 꼈을걸? 이거 그거 키는 것까지 다 했었잖아요 제가? 어 뭐야 아이 기막 좀 하지 마라 제발 진짜 짜증이 나 안 나. 바퀴 돌리고. 아 길막. 아 얘네 공간 있는데 안 와 일부러. 병실 같은 곳 기억하냐고요? 예. 그 뭐지? 병실 침대 위에 기타 있고. 그래도 부적은 먹었네 그 와중에. 아 거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길잡이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다. 중요한 거는 진짜 몰라도 되는데 그 뭐냐 진행해야 되는데 이제 얘네들이 불친절해가지고 모르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지금 부적을 안 꼈잖아요? 어 그거 나중에 끼겠습니다. 병실이면 여긴데 아! 저 문 열려요? 어 그니까 멘탈 케어를 하긴 해야 돼요. 비밀번호 아 비밀번호였네? 이거 비번이 뭐였지? 우리 비번 어디서 봤나요? 잠깐만 설마 문서에 있나? 238은 아닌데? 에 두개골 머리 그 실험체 번호인가요 설마? 실험체 번호는 아니.. 두자리인데? 뭐지? 거기 다시 가야되나 설마? 일단 레버는 3개 다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올라갔어요.
실험체 번호 그건가요? 일단 뭐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여기 어? 날짜예요? 설마 날짜? 어? 잠깐만 날짜가 다른데? 아, 그 메모에서 사망 날짜가 다르다는 게 이거였네. 지금 여기는 1922년 2월 18일이라고 써있는데 실제 사망 날짜는 22년 3월 14일이네. 이거였구나. 저 새끼는 옷 걷다 니면서 기분 나쁘게 웃고 있어. 저거 저 근데 여기에 이 레버는 왜 있는 거야? 불안하게 레버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는데 얘는? 왜 이렇게 불안하냐? 2월 18일 아니면 3월 14일? 0180314. 야 할배씨 오지도 않을 거면서. 0180314. 아 여기지. 0180314. 0218. 아 이거 네, 맞네. 맞다. 자 수술 집도하겠습니다. 일단 손 좀 씻고. 관리 전달 상황부터 볼게요. 종종 시체 보관의 냉장고의 사망 날짜가 다른 것이 발. 아 이거 봤던 거다. 입원 환자 관리 보고서. 최근 들어 치료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광증 발생. 아 광증 발생 빈도율이 높아졌음. 인체 실험 중 투입한 신경 안전지의 배합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유추됨. 광증 환자의 발생률이 높아질수록 환자 관리에 어려움이 야기됨. 그러니까 니네 좀 잘하라고. 의료진의 희생이 따를 수 있으니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 대책이 필요함. 참 진짜 야라라고 앉았네. 파밍 요소가 없네요. 야 이러고 있는데 야 이게 무슨 경찰 취조실 같은 분위기냐? 이러고 여기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막 교장 나타난 거 그런 거 아니야? 휘갈겨 쓴 메모. 인체 구조를 공부하기 위해서라고 가져온 인체 모형 안에 재단이 소중히 여기는 등판 하나를 숨겨뒀다. 어 여기 부족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인체 모형의 열쇠가 되는 눈알, 폐, 뇌를 찾지 못하게 숨겨뒀다. 나머지 동판도 그들이 찾지 못하게 서둘러 숨겨야겠다. 나를 속인 그들을 정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야 근데 이 정도면은 이 메모를 봤을 때 얘네가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왠지 여기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 배 부분. 자 뇌 그 다음에 눈, 폐, 맞네. 백기 불침부. 중요한 거 하나 먹을 때마다 세이브를 해달라고 이씨. 오토세이브에 개념이 없어 아주. 가봅시다. 근데 문제는 잠깐만 마우스 왜 이렇게 빠른 것 같지? 어 됐다. 부족. 내가 지금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제가 마우스 감도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부족 꽂는 데가 어디였지?
부적 꽂는 데가 어디였지? 아, 나 진짜 진행 안 하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은 헷갈려. 여긴 아니었지? 여긴가? 아, 반대예요? 아니, 근데 얘는 이쪽으로 순찰 돌아갔는데 어디로 갔지? 아이씨, 새끼, 이거. 열심히 뛰어. 너 어차피 내 눈에 앞에 눈네 눈앞에서 사라지면 안올 거잖아. 여봐. 영감탱이 이 새끼 이거 진짜. 아. 야, 근데 차라리 얘가 낫다. 그 짭새보단. 뭘 봐? 차 끌고 와서 쌍락 켜주고 싶다, 진짜. 차 끌고 와서 쌍락 켜주고 싶다. 아우디 쌍락아 진짜 예술이거든요. 아이, 그 급발진 뭐 익숙하지. 제가 방금 뛰었거든요. 튈 준비를 좀 해야겠는데. 제가 방금 달리는 모션을 취했었거든요. 붕쉐. 봐, 지 눈앞에만 사라지면 안 온다니까? 뭐 하자는 건지? 저 적이 있네, 그 와중에. 여기로진 않나? 여기까진 안 오나 봐. 가네 그냥. 뒤통수에 하이빔 새끼야. 뒤통수에서 쌍락 켜지는 게 얼마나 화나는지 넌 모를 것이요. 야, 쟤 방금 움찔했는데? 쟤 방금 추격하려다 만거 아니야, 지금? 야, 내 생각에 화이트데이 제작자들 이 후레쉬 튜토리얼 좀 다시 적어 놓을 고려를 좀 해봐야겠어요. 아니, 야, 코앞에서 후레쉬를 키고 있는데 이걸 못 알아보는데? 아니면 얘가 눈이 안 좋은 게 설정인가? 붕쉐. 아, 맞다. 얘 여기까지 쫓아왔었지, 참. 계단 위까지 내가 가서 왔고. 이제 다시 돌아갔어, 또. 저 봐. 포기가 빠른 남자야? 뭐야? 바로 뛰어! 바로 뛰어! 뭐, 지 눈앞에만 안 보이면 되는데, 뭐. 내 알바겠냐고?
아, 나 해결했지? 여기다. 아, 됐다. 아니, 열어줘 좀. 이씨, 그 이벤트 씬처럼 그러지 말라고. 야, 뭐냐? 이 추격신 올 것 같은 이 복도는? 불안하다 이거? 아, 없어요? 와, 바깥이다. 어? 오는데? 이걸 낚시를 치네. 야, 심지어 플레이어 제 쪽으로 뛰려고 쳐다보고 있었어. 잠깐만, 이거 직진 아닐 것 같은데? 아, 그런 사운드 효과에 안 놀라죠. 뭐 걸어가도 이기겠는데? 뭐 이런 거 건드릴 필요는 없겠지? 어? 올라간 길이다. 다 온 거 아니야? 어? 이거 뭐야? 어, 레버. 뭐야? 푸후. 피식 피식. 별거 없네. 명대로 하겠습니다. 뭘로? 아, 탈출 뭐 별거 없구만. 아, 화이트데이 이거. 아, 약해졌어 많이. 나이 들더니. 뭔데? 어, 여기 교복 있는데. 너 교복 뭐야? 왜 또 뛰어? 뭐야 뭔데? 어, 야, 얘가 원실이네? 야, 이러면서 은근 탈출구 알려준다, 얘도. 거기 가는 길 아니야? 이러면서 막 포탈 타네. 아, 이 목소리가 아까 나 죽인 애 걔가 함정 판 거였나봐. 정말 끝일까? 어? 여기가 길이야? 여기로 가는 거야? 오. 야, 목소리 귀엽다잉? 잠깐만, 나 지금 제트랩에 걸린 거 아니겠지? 앞뒤로 가자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한번 나올 것 같고. 난 안 숨었는데? 뭐야? 근데 어디 가야 돼? 꼬맹아, 우리 어디 가야 돼? 어어어, 쫓아오는데? 문이 안 열려. 1층 현관문이요? 여기? 1층 현관문? 아까 내가 죽기 전에 가르친 곳이 맞아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넘길 수 있네. 목소리 귀엽네. 정말 끝일까?
야 근데 얘네 스태미나를 이렇게 까내리네. 대단한데? 저 뒤로 돌아갔어. 앞으로 오겠지? 아니네, 쫓아오네. 어. 너도 뭐 NPC 뭐 그런 거니?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고? 나도 찍어. 여기죠? 어 맞다. 나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왔냐? 너 내 몸이 그냥 인식을 해버리는데? 와. 아니 여태 죽으려고 쫓아오는 쫓겼는데 왜 다시 들어간 거야? 야 1편 끝났다. 끝내긴 끝냈네. 아 그러면은 아까 성태 보고 살려달라고 했던 게 얘가 함정을 판 게 아니라 진짜였어? 복잡하네. 아이씨, 한국 게임에 한글 자막이면 제작자 이름도 한글로 좀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의미 없게 이럴 거야 지금? 지금 배경음악 음정한 거 계속 들리잖아. 에 이거 버그 아니에요? 그쵸, 버그 때문에. 아, 에 그럴 것 같았어요. 속임수. 빙의자의 공격으로 성태는 수진과 따로 떨어지게 된다. 수진을 애타게 잡던 중 성태는 목소리 이끌려 학교 밖으로 나온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수진의 목소리에 흉내내는 은주? 은주구나 이름이. 속은 것을 깨달은 성태가 다시 학교로 돌아갔지만 이미 수진은 목숨을 잃은 뒤였다. 아 죽었네. 아니 잠깐만, 은주가 지금 쫓아왔던 거 아닌가? 아까 그 탈출할 때 쫓아왔던 애가? 이거 실루엣이겠지? 내가 찍은 건 아닌데? 코스튬 운동복 스트리트 룩 한복. 야 뭐야 웃기네. 자유분방한 정수증에게 어울리는 새마을 한복. 이건 뭐시 거의 뭐 벗고 다니는 수준인데. 장성태 공대생 복장. 야 외출복 톤 대비로 포인트를 찐 외출복. 야 근데 저 썸네일에는 선글라스 보이는데? 저걸이형 한복. 이건 한복이 아니라 야 내복이다 내복. 부드러운 느낌을 풍기는 생활한복. 이거 안 어울리는데?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강서연 신입교사 정장. 어 선생님이야? 학교 선배이면서 동시에 선생이네? 너드룩이요? 너드룩이 어떤 거지? 이건가 그냥? 와 뭐냐?
섹시 레드룸. 아니 잠깐만, 공포 게임이냐고? 이게 공포 게임이 맞냐? 룩달 게임이야? 얘도 한복 있네. 한글 한복. 잠깐만, 여기 한복에 니 노 노니스 써 있거든요. 이거 저기 그 캐릭터 그 버추얼 캐릭터 생각나네. 서유리 요조 숙녀룩. 아니 아 얘가 학교 선배였나? 체크무늬 투피스. 뭐야 이거? 얘네 의상을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저런 거. 최은주 유니크룩. 이거는 그거 같지 않냐? 꽈잠바 입고 있는 패션. 등짝에는 그냥 평범하게 리퍼블릭 써있네. 엠지하네요. 김진호. 야 경찰이다. 지은 죄가 없으면 안심이 되고 제일 아니 안심이 되고 믿음직스러운 의상. 이거 반사판 원래 반사가 돼야 되는데 반사도 안 돼. 이 흰색 부분 등짝에. 저 원래 그 경찰들 야간에 근무할 때 이 흰색 띠 부분이 반사되라고 이렇게 빛나 그 뭐지? 불을 딱 비쳤을 때 하얗게 불 드는 것 마냥 반사되는 그 효과가 있어요. 그런 소재로 돼 있는데 게임에선 구현을 안 시켰다. 하네스룩. 야 형사인데 봉구. 야 애한테 지금 뭘 하는 거야 지금. 어? 내 생각엔 얘도 지금 철렸구만. 근데 여경도 여경도? 얘는 솔직히 출연을 한 2초밖에 안 할 것 같은데. 그 말고 없잖아. 야 뭐씨 달수. 얘는 또 달수네. 나오지도 않을 거면서. 아 신관에서 나올 거라고? 아 아직 에피소드가 두 개나 남았는데 얘가 달수면은 걔도 나올 거다. 간수 칼을 세 개나 차고 다니네. 스타일리시 정장. 수위 코스튬. 아니 봉구 의상을 좀 너무 갖다가 껴놓은 거 아니냐 이거? 이건 추억파리가 아니잖아. 이 정도면 추억파리가 아니야. 아 에피소드 2랑 3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씨 시작을 하긴 했으니까 끝을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뭐냐 이거 처음에 했을 때 진짜 게임 불친절한 거 보고 아 나 게임 괜히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 아까 선택지에서 알려줬으면 더 빤디 끝나거든. 어떤 거요? 그 선배 위치 알려주는 거 그건가요? 엔딩 보면 세이브가 사라져. 아 그래요? 아 그러네. 새로운 게임 나오네. 맞네. 그래서 이왕 하신 거 길게 하시라고. 아 잠깐만. 선배 위치를 물어보는 그 구간이라 지하실도 가고 신간도 가고. 그치? 응. 가볼 건 다 가봐야죠. 어디
뭐 어떻게 변했나 좀 봐야 되니까. 아니면 오늘 저녁에 한번 그 뭐지? 선배한테 저기 미치 알려줘가지고 일찍 끝내는 엔딩 한번 볼까요, 그러면? 후딱 끝내는 걸로? 예, 나화영님 어서오세요. 게임은 일단 엔딩 다 봤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수다를 좀 떨고 있습니다. 게임 소리 좀 줄이자. 아니야, 얘 게임 소리 이거 끄고 BGM을 따로 틀게요. BGM 아까 잔잔한 거 틀었으니까 그거 틀면서 하겠습니다, 얘기를. 소리 조정도 할게요. 난이도는 쉬움, 보통 어려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뭐야? 세이브 슬롯이 있는데? 아, 이거 못 쓰네. 네, 왕리얼 같은 건 없어요. 이게 구현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없더라고. 어려움을 깨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알려진 정보가 없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내일은 아니지, 오늘이지. 오늘 저녁은 요거 또 다른 루트가 뭐 여러 개 있겠죠. 일단은 여러 개, 이게 엔딩 보니까 지금 엄청 많은데 다 보기는 좀 힘들고. 그 뭐냐, 어차피 엔딩 보면 이거 세이브 없어진대요. 그래서 다 보긴 힘들고, 그 중간에 이제 선배한테, 아니 선배 위치를 알려줘 가지고 엔딩 보는 그게 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만 보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다른 거는 뭐 흥미가 있으면 내가 다시 켜볼게요. 네. 켜가지고 방송을 키거나 아니면 내가 따로 플레이하는 거를 녹화를 해서 멘트 없이 진행하는 걸로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종류는 혹시 리메이크 버전 해보셨나요? 그 스팀에 올라가 있는 거? 그거랑 똑같은 귀신들이 나와 있거든요. 귀신 뭐 저기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돼 있고, 오늘 저녁은 그렇게 하고, 다음 게임은 제가 데드 스페이스랑 그 호그와트 레거시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그와트 레거시는 이게 되게 장대하잖아요. 이 세계관이 엄청 장대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오래 할 생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드 스페이스가 먼저 좀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드 스페이스를 먼저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잘 모르겠네. 네, 저도 그2 잠깐 해봤었거든요. 이걸 왜 엔딩을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잠시만요. 내 요번 주 스케줄 좀 보자. 내일은, 아 오늘, 아 자꾸 내일이래요. 오늘 저녁에 화이트데이 일단 끝내는 걸로 일찍 끝내고, 요번 주는 다 방송할 수 있겠다. 오늘 화이트데이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이지. 목요일부터 데드스페이스를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제가 오래 있을 순 없고, 제가 근무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적 넉넉하게 잡아서 9시 반 혹은 10시쯤에 시작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1시, 새벽 1시, 2시쯤 끝낼 것 같고, 9시 반에서 10시 시작하는 걸로 요번 주 일요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갈것 같아요. 예. 뭐 얼마 만에 끝낼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일단 시간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9시 반에서 10시 밤에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화이트데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얘기를 하지만 그거 엔딩만 그냥 짧게 보고 방송을 끝내는 걸로 할게요. 다음 날에 회사 갈 거 때문에 난 좀 쉬어야 돼. 휴먼은 중요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휴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쉬는 거지. 다른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오늘 저녁으로 그러면 언제 시작하지? 잘 모르겠네. 원래 아까도 제가 한 8시 9시쯤 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른 방송 보다가 배가 아파갖고 잠깐 누워 있었는데, 누워 있는다는 게 제가 자버렸어요. 그래갖고 한 7시 반쯤 자가지고 10시 넘어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밥 빨리 좀 먹고 약 먹고 오니까 12시가 넘어버렸네요. 방송 키는 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네요. 미리 시간을 좀 잡아볼까 그러면? 방송하기 전에? 오늘 몇 시에 킬까? 일단 제가 오후에 또 방송을 제가 볼 게 있어요. 그게 오후 3시니까 빠르면 8시, 늦으면 9시 그때쯤으로 일단 잡아볼게요. 8시, 9시. 뭐 어차피 화이트데이 그 진행은 다 해봤으니까 진행하는 루트도 알고 뭐 그래서 금방금방 갈 거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또 그새 까먹어가지고 저기를 하거나 또 저 경찰한테 쫓겨가지고 또 진행 못하고 되돌아가고 있거나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화이트데이 다른 루트 엔딩 보는 2차 플레이는 오늘 저녁 8시 혹은 9시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혹시 트위터로 타고 오신 분들은 제가 트위터로 이 공지를 따로 해드리니까요. 트위터 공지를 보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봐주신 분들, 알려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잘 주무시고 오늘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